현재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검색어에 촛개비를 검색하신 후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감사. 초! 아! 초와! 안돼! 오목님 어디 갔어? 땡땡이 쳐서. 아! 오목님 오늘 땡땡이 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번과 같이 오목님이 오늘 또 개인 사정 때문에 오늘은 참가를 못하셨고요. 오늘은 포켓몬 미션 생존기 3-9편입니다. 9편? 벌써요? 네, 벌써 3-9편인데 오늘 아이언님이랑 이렇게 오늘 실시간 이제 거의 마지막 라이브죠? 네, 오늘 마지막 이제 라이브 콘텐츠인데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라이브 콘텐츠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제 라이브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아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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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풀 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포켓몬 미션 생존기 라이브로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같이 진행하게 되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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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목님 땡땡이 쳤어. 아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편은 저희가 중고나라 2편입니다. 두둥 두둥 빨리 두둥해요. 두둥 두둥. 오늘은 아이유님과 같이 진행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 뭐 물건도 팔고 제가 저번에 물건 많이 준비했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아이유님만 건지시고 오목님은 못 건지시겠는데 오늘 뭐 아이유님도 뭐 좋은 물건 가져오셨나? 아 있죠. 아 있어요? 아, 설마 막 저번처럼 50년의 힘의 뿌리입니다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막 나한테 그런 거 줬잖아. 아, 왜 체지가 남겨있는 러닝슈즈. 아유, 별로야. 자, 그러면 오늘 미션 뽑아온 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라이브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라이브에 좀 취지에 맞게 저희가 이제 라이브에서 미션 두 개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저번 영상에서 나온 미션 두 개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미션 두 개 가져왔고요. 오늘 라이브에서 받을 미션들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미션 올려주세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미션을 하나하나 골라보는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올리셔도 효과 없어요. 효과 없음. 효과 없음. 효과 없음. 효과 없음. 자, 그러면 한번 제 미션부터 보도록 하죠. 과연 오늘의 행운의 미션은 누가 걸렸을지 한번 볼까요? 자, 저 먼저 볼게요. 촛개비 미션 1. 자, 타이현리님께서 걸리셨습니다. 지금 생방 보실지 모르겠네요. 초계미님 미션! 자, 방심은 금물. 이번에는 초계미님이 이겼지만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잠만보 레벨을 너무 높으니까 잠만보를 카운터치 포켓몬이 필요해요. 그래서 격투타입인 리오르를 루카리오로 진화시키기! 우리 리오르는 춘밀도 진화라고 하고요. 보상은 기압구슬 및 그리고 이상한 사탕 3개입니다. 라고 하네요. 기압구슬은 위력은 무려 120! 왜? 헐, 대박. 기압 구슬은 격투 타입 기술이라서 여러분들 루카리오가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초계미 미션 2 윤영진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초계미님 미션 날 이길 수는 없다. 우리 개구리인자 100렙 만들기 이상한 사탕 4개와 행복의 알 1개. 참고로 행복의 알은 1.5배 경험치를 더 준다고 하네요. 아유 미션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거 좀 넣어놓고 자 그러면 아이오님 미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션 1 미션 1 코카콜라님이 남겨주신 미션 고스트 타운에서 보스 트레이너 10마리 잡기. 어? 보상 10마리? 10마리 엄청 많네. 이상한 사탕 5개 기술머신 풀묶기. 풀묶기? 풀묶기 있나 여기에? 추가돼 있으려나? 아무튼 자 첫 번째 미션이었고요. 두 번째 미션 두 번째 미션 심진우님이 남겨준 미션 초깨비님이 나의 챔피언 자리 어? 를 잠만보 100렙 찍기 원하는 주얼 원하는 기술 머신. 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 초깨비님의 나의 챔피언 자리를 이거 화난 표시 화난 표시. 아 100렙 와 100렙 찍기 지금 잠만보 랩 몇이에요? 짜잔 랩 안 보이는 랩 안 보이. 우와 뭐야 근데 완전 크다. 96? 좀 큰일났네. 96이면 아무래도 오늘 리오르를 확실하게 좀 키워봐야겠네요. 그럼 일단 저번에 리자몽을 좀 키웠으니까 우리 리오르를 좀 데리고 가봐야겠는데 우리 생각해보니까 우리 무우마 이로치도 좀 키워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무우마 이로치는 저번에 잡고 나서 한 번도 안 키웠네. 그러면은 일단 학습장치 헤드키스 거 빼고 나와라 무우마. 무우마를 학습장치 껴놔줘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미션이 남겨졌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제 특급 미션도 받아볼 예정이니까 오늘 미션 클리어하고, 그리고 오늘 뭐 물품 장사 열어봐야죠. 일단 나부터 열어야지. 아유, 자, 뭐 아연님 뭐 좋은 물건 좀 가지고 오세요. 아유, 가지고 와요. 네. 자, 일단은 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자, 슥. 자, 아유, 리오라 리자몽. 자, 슥. 이렇게. 아유, 오픈할게요. 둔. 이건 확실히 아연님, 아, 오목님도 있어야 되는데 아깝다. 자. 집에 물건이 없는지? 아, 물건 없어요? 아유, 뭐 좀 괜찮은 물건 없나? 아, 괜찮은 물건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유, 뭐 괜찮은 물건 좀 가져와봐요. 어, 근데 나 진짜 물건 많이 얻었다. 여러분들 이거 스틱밤? 스틱밤? 이거 뭐예요? 이거 뭔 능력이지? 자석, 리도베리. 이건 뭔지 모르겠고. 아, 내가 이거 오목님한테 낚여서 샀어. 이거 파워홈은 이거 일회용이더만. 짠. 오셨어요? 아유. 왔습니다. 네, 먼저 물건 좀 보여주세요. 아유. 이거 어떠신지? 여기다 넣어야죠. 여기다. 안 가네. 아유, 여기다 넣어주시오. 아유, 한번 볼게요. 어, 뭐야? 기술 머신 불태우기. 어? 불태우기 괜찮은데? 여기 불태우기 괜찮지 않아요? 근데 저도 불태우기가 있네요. 어? 뭐 아니야, 없어. 없다고 해. 가져가. 가져가. 다른 거 없어? 아이. 다른 거 없냐고. 그러면 네. 짜잔. 뭐예요? 아니, 뭐 이런 일 필요 없어. 이런 거. 메탈 허브, 뭐 질문 메일, 물의 돌. 아, 다 왜 이래? 안 좋은 거밖에 없슈. 아유, 완전. 어이, 뭐야? 뭘 넣었슈? 여기다 볼 넣었어. 아, 그래요? 아, 볼은 필요 없슈. 볼은 필요 없슈. 다른 거 없슈? 다른 거 좀 가져와봐요. 좀 좋은 거 좀 가져와야지. 그럼 안 좋은 것만 가져오면은. 어? 좀 좋은 거요? 좋은 자. 거요. 아, 미션. 아, 미션지네? 내가 클리어해도 되는 건가? 아유. 빨리 가져가. 야타비 열매. 이건 딱 필요 없는 거. 네. 아, 오늘 물건 없어요? 아. 아, 그러면 이건 오목님 오면은 뭐 해야겠다. 아유, 나 근데 엄청 많이 얻었어요. 저 저번에 막 뭐 얻었더라? 사이코 키네시스 얻었고, 제가 그 공중 날기랑 막 그런 것도 얻었거든요. 구멍 파기. 아. 저번에 나한테 뭐 주신다 하지 않았나? 내가 뭐 준다 응. 했나? 나 뭐 준다 했는데. 내가 뭐 준다 했지? 내가 준다 한 적이 없는데. 저기 뭐 준다 했지? 안 준다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기요. 제가 뭘 준다 했었으면은 아마 그거는 님이 사기를 쳐가지고 벌을 준다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 사기 안 쳐요. 저기요 제 상자에서 뭘 또 털어 가시려고 그래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찾아봤거든요. 이거 님이 뭐야? 저한테 주셨잖아요. 네. 이거 완전 좋은 거던데. 이거 뭐였는지 알아요? 뭔데요? 이거 포켓몬 도망 못 쳤잖아요. 막 못 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 100%로 도망칠 수 있는 거예요. 아, 뭐야? 껴놓으면은 100% 도망칠 수 있는 거임. 나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저기요. 네. 아, 뭘 또 가져가고 있어. 아, 선물, 진짜. 선물. 선물. 아, 뭐. 월급. 월급? 오케이. 후회 안 하죠? 아유, 그러면 아연님 빼고 오목님이랑 밥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아니야. 줄게요. 아, 필요 없어. 아, 왜? 아니에요. 그거 가져요. 전 딱히 필요 없거든요. 자,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냥 오늘은 미션을 한번 플레이 해보죠. 저희가 미션 할 게 좀 많아서. 리오레를 루카리오 진화시키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가 또 뭐였더라? 개굴린자 백랩. 고스트 타워를 가야겠네. 나 뭐야? 웨이포인트 사라졌다. 헐. 나 웨이포인트가 사라졌어. 안 뭐지? 나 웨이포인트가 사라져 있어요, 여러분들. 나 큰일 났다. 나 웨이포인트. 우리 어떻게 가요? 아, 없어요? 나 그러면은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제가 마인크래프트 파일을 다시 옮겼다 오는 건데. 다시 옮겼다 와야 되나? 우리 그냥 네. 찾읍시다. 자, 처음부터 시작하는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고스트 타워 찾기. 근데 거기는 이미 개발이 돼갖고 네. 애들이 안 온다고. 그러면 오늘 좀 돌아다니죠. 어차피 라이브 컨텐츠의 취지가 좀 오래 하려는 거니까. 그러면 좀 돌아다니면서 좀 괜찮은 거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슥. 저도 돌아다닐게요. 오케이, 같이 찾아보죠. 다시 괜찮은 타워 찾으면 되죠. 왜요? 뭐 벌써 찾았어? 같이 옷을 입은 NPC가 있어. 너무 이쁘다. 아, 뭐야. 아, 고스트 타워 바로 찾은 줄 알았네. 아,
너무 이뻐서. 에휴. 웨이포인트가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설정을 해두면은 그쪽으로 마음대로 템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곳으로 템포를 막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웨이포인트 사용을 해가지고 고스트 타워도 찾아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데 아 아쉽네요. 이쪽으로 좀 그러면, 가볼까? 네. 그러면 우리 둘만 찾아가고 알려주셔봅시다. 아 그럴까? 아 근데 어몽님 지금 생방 보고 있는데? 아 맞다. 아, 죄송합니다.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고요 아유님. 우리 뭔 말했어요? 아 뭐 말 안했죠. 그쵸. 안했지. 아유님만 말했지. 아니야 나 안했어요. 아유님만 말했지. 우리는 얘기 안했어. 아유님만 말했지? 아니야 같이 해줘.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야타비 열매? 이거 뭔 효과예요? 야타비 열매 뭔가 좋아 보이지도 않은데. 아유. 와사비 열매. 와사비 열매? 일단 리오르는 침밀도를 좀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좀 꺼내고 다닐게요. 얘가 좀 꺼내고 있어야 잘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리오르한테는 평온의 방울을 끼고 있어가지고 학습 장치를 못 껴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 평온의 방울이 이제 그 침밀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오 좋겠다. 근데 뭐 리오르가 침밀도 지나라서 뭐 리오르 쓰고 나서 뭐 또 다른 애한테 쓸만한 애가 있나? 근데 어 벌써 알 지금 살짝 금 갔다. 어 벌써요? 네 지금 살짝 금 갔는데. 오. 그 이거킹 나와라. 계속 움직임이 느껴진다. 아 이거 진짜 뭐 나올라나? 여러분들 이 안에서 엄청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요? 잉어킹. 아니야 잉어킹 안 나와. 잉어킹 잉어킹 나오면은 나 알 나온 거 버릴 거야. 삐삐 나와라. 삐삐 삐삐. 근데 이미 갸라도스 수 있어서 뭐. 아이. 이쪽으로 가다 보면 막 붉은 사막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유. 내 어린 시절 우연히 우연히 들었던. 아 근데 우리 붉은 사막도 찾아야 되는데 우리 붉은 사막 찾으면 오목님한테 얘기하지 말자. 둘만 알자. 아 우리 둘만 알면 돼. 꼭 굳이 오목님이 알아야 될 필요도 없잖아요. 그쵸? 아 같이 찾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맞아. 엄청 열심히 찾았는데.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야타비 열매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지? 와사비 열매. 아이고 아까부터 그 얘기만 하시는데 와사비 열매 와사비 열매처럼 생겼나? 근데 와사비도 살짝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와사비도 열매예요? 와사비도 그 살짝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야채? 야채예요 와사비가. 야채인데 매워요. 야채? 아 그쵸. 와사비 다들 뭐 회 드실 때 드시지 않나? 나도 회 먹을 때 자주 찍어 먹는데. 저는 회 그냥 먹어요. 아 그래요? 와사비 그 살짝 이렇게 넣어가지고 회 먹으면 완전 맛있어요. 여러분 끊기시는 분들은 화질을 좀 낮춰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안 보여 타워가. 타워 찾았어요? 아니요 안 보여요. 아이 뭐야 좀 괜찮은 타워를 좀 발견해야 되는데. 어 타워인가? 아니구나. 에휴 타워가 안 보여. 타워가 안, 타워가 진짜 안 보이는데. 타워가 진짜 레벨업하기 완전 좋은데 타워가 안 보이네. 저 오목님 붉은 사막 찾으면은 보라고 하는데 좌표 모르면 어차피 못 봐요. 그니까 우리가 맞아. 숨기면 되지. 맞아 우리가 숨기면 되지. 어 또 아래 금 갔네. 어 진짜네. 오 잠시만. 어 아래서 지금 금이 가기 시작했어. 어 이러다 나오는 거 아니야? 어 병아리 진짜? 나와라 병아리. 어, 대박 대박 대박. 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병아리 나오라고요? 병아리. 근데 요즘 아 완전 계란도 금값이라서 뭐 병아리 맞아. 나오면은 좋죠. 병아리 키워가지고 닭 만들어가지고 알 무한생성? 어제 계란 후라이 먹으려다가 할머니가 때렸어요. 왜요? 살찐다고? 할머니가 네. 아니 계란이 금값인데 며칠 계란도 없는데 너 뽑아내지시오 저 맞아요. 아유 뭐 혼날만 하네요. 일단 리오를 레벨업 좀 해야지. 자 슥. 아이고. 여기 고스트 타워가 안 보이는데? 자 바꿔서 자 가라. 개굴린자 죽어라. 어 뭐야 개굴린자 죽어라? 누워 죽어라. 어 뭐야 왜 안 죽냐? 아 잠깐만 나이트 슬래시 오케이. 어 저기 리자몽 보인다. 어? 어? 리자몽이다. 벌써? 어 리자몽이 보이는데. 보고 싶어. 어차피 님 리자몽 있잖아요. 왜 저한테 보고 싶대요.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48레벨?
오, 이거 오목님이 잡고 싶어 하던 건데, 오목님 생방 보시고 계시죠? 어머니 잡으려다가 내가 버린 거? 오목님 보이시죠? 아이쿠, 미끄러졌네. 아유, 리오르 레벨업. 아유, 좋다, 좋아. 아유, 이거 아유. 타고 다닐 수 있구나. 아, 잠시만. 나 기술 못 보고 버렸는데, 잠시만. 에? 기술을 레벨업 했을 때 기술 못 보고 버렸는데? 잠시만, 이거 무슨 기술이었지, 방금? 어쩔 수 없이 일단 포기는 하지만 잠시만 무슨 기술이었지? 뭐지? 일단 리오를 소환하고 오케이. 자, 저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뭐야, 리오를 소환이 안 됐나? 왜요? 왜요? 여기 보트가 왜 있지? 보트? 웬 보트? 보트가 어디죠? 얼음 지역이에요? 아니요. 어느 지역? 여기 늪인데 네. 보트가 아 그래요? 우리 그거 찾았어요. 어떤 거? 원래 있던 그거 고스타워. 고스타워? 응. 와, 거기다 일단 잡혀 찍어놔요. 웨이 포인트. 도보태요. 그 U 눌러서 애드 눌러요. 애드가 뭐예요? 그 네 개의 버튼 중에서 왼쪽 버튼 제일 왼쪽. 와, 이거 내가 그 설치해놓은 것도 그대로 있다. 아 진짜요? 뭐 근데 우리가 바꾸지도 않았으니까 뭐 그대로 해놔요. 거기서 좀 보스 있으면 보스 발견해서 빨리 사냥해요. 미션 클리어 하셔야 되니까. 근데 저는 사실상 이상한 사탕 쓰면은 뭐 개굴린자 바로 오늘 100렙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사탕 4개만 돼. 안 돼. 아이. 안 돼. 너무. 아 맞아. 잠만 볼 랩 몇이라 했죠? 96이요. 아 그러니까 4렙만 더 찍으면 100렙이다. 어? 아 뭐야? 아래서 시라칸 나왔어. 어? 아 이거 무슨 날이야? 대체 이거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들? 아이. 아 이게 뭐야 이거 시라칸? 아 쓱쓱 비가 올 때 스피드가 올라간다. 머드숏이랑 태클 해머 스매시 뭐지? 해머 스매시 완전 위력 완전 높은데? 150? 뭐야? 아 내 시라칸 이거 완전 총같이 생긴 거 아니야. 아유 자 두두두두두 거기다 크기 완전 작아. 물고기인데 완전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 안돼. 나 바본가 봐. 왜요? 잠만 못 키워야 되는데 드록시란다. 마폭시 키우고 있어. 아 마폭시요? 마폭시 랩 몇이에요? 지금요 86이요. 아 그래요? 근데 곧 진짜 100렙 찍겠다 그것도. 여기 트레이너 개 많아. 아 진짜요? 엄청 많아요. 세 마리 있어요. 학습 장치는 뭐 좀 있으시나? 학습 장치? 없어요? 아유 학습 장치 나 세 개나 있는데. 아우. 내 잠 한번 죽을 것 같아. 아 죽어라. 잡아꺼지자. 아. 아 근데 여기서 새로운 막 지형은 발견이 안 되네. 그러면 나도 뭐 조금 이따 레벨업이나 하러 가야지. 어휴. 저 쓱. 이쪽으로 좀 가보죠. 자 쓱. 아이고. 아연님. 네. 그쪽에 고스타워 있어요? 저 고스트 타워인데요. 네. 상달라가 너무 아파요. 상달라가 너무 아프다고요? 네. 불타입의 악타입이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어이구. 눈 뭐야 이거? 어이 눈. 아 눈. 이거 파티클 완전 많이 깨지는 걸로 아는데. 프레임 완전 깨지는데. 자 일단 이거 좀 비 좀 끌게요. 자 슥. 오케이. 왜요? 시디 얻었어요. 시죠? 시디. 시디? 아. 아이고. 근데 시라칸 왜 이리 마음에 안 들지? 시라칸 마음에 안 드는데. 아유 이래야 이제 막 전설의 포켓몬 한 마리씩 떠주고 막 그러는 거 아닌가? 왜 막 전설의 포켓몬 막 이렇게 떠주고. 어? 뭐야? 어? 잠시만 뿌사이저. 어? 이거 잡아볼까? 자 가라 플레임버스터! 오케이! 여러분 뿌사이저 한번 잡아볼까요? 어차피 볼이 많으니까. 자 가라! 하이보! 볼! 뿌사이저. 완전 벌레같이 생긴 애 있어요. 사슴벌레? 오! 잡았다! 아 알겠다. 그 막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슴벌레. 네네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슴벌레. 뭐 아시네요? 네. 아유, 알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포켓몬 좀 알아가시네요. 다행이다. 아유, 처음 왔을 때는 막 포켓몬 그게 뭐예요 이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형체는 기억하시네요. 아유 화이팅. 그러니까 시라칸 진화도 없는데 떴어. 아이 오늘 한번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오목님 없으니까 간단하게
오늘 포켓몬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 몰래 어머님 빼고 한번 가볼까요? 하자 하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어머님 빼고 우리가 포켓몬 하나를 얻는 거지 랜덤으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괜찮지 않나요? 우리만 몰래 스르륵 가지는 거지. 스르륵. 너무 좋다. 스르륵. 오목님 점점점이라는데. 저 뿔사이저가 잠만 뭐 이긴다고요? 아 진짜요? 아니야. 루기아다! 루기아! 잠깐만 진짜? 잠깐만. 야 비켜봐 싸우고 걸지 마 얘들아. 오케이. 자 가라. 머드 본버. 안 돼. 어디야? 여기. 여기 있다, 루기야. 그럼 머드워터. 아, 대장이 죽었다. 아, 그래 개굴 닌자. 오, 잡아. 근데 하이퍼볼. 가라, 러블볼. 블루블루블루블루블루. 한 번에 안 잡히겠지? 잠만, 이거 죽이면 안 되는데? 나이트 슬래시? 위험했어. 내가 슬래. 위험했어. 자 가라. 하이퍼볼. 오 제발. 루기야? 근데 이게 전설의 포켓몬이 이번 업데이트 되면서 엄청 확률이 조정이 돼가지고 많이 뜨게 됐어요. 나도 잡고 있어. 가라 슈퍼볼. 나 볼이 없는데 볼 좀 있어요? 나 볼 있는데. 나 볼 좀 줘요. 어떡하지? 아, 저 볼 좀, 볼 좀 따져줘요 나중에. 제발. 있어요. 제발. 아, 예, 나 이제 마지막 볼인데. 가라 리피트 볼. 제발 잡혀줘. 제발 잡혀줘. 오케이. 대박. 첫 전설의 포켓몬. 우와 대박. 우와 여러분들 마지막 볼로 전설의 포켓몬 루기아를 잡았습니다. 포켓몬 미션 생존기 XY 시리즈 첫 전설의 포켓몬 바로 루기아를 붙잡았습니다. 나이스. 대박. 이제 라티오스랑 라티아스 가이오가 막 이런 애들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오. 근데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먼저 가셨나? 아유. 뭐 저한테는 희망이 없어가지고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게라도스를 가져올 걸 그랬나? 물에서 못 타는데 나 이거 어떡하냐? 저 폴 표류됐거든요. 안녕하세요. 토끼비 폴기. 텔레포트 탔어 그래서. 아 그래요? 저 그쪽으로 갈게요. 자 오지마. 자 안녕하세요. 아이. 여기 저 여기 그거 있나? 아 롱스터 몇 쪽에 제가 소문 듣고 왔는데 여기에 고스트타워 있다는 썰 있거든요. 여기 아닌데. 아 어디에요? 저도 잘못 탔어요 지금. 아 그래요? 어디 있어요 고스트타워? 어디지? 제 웨이포인트 안 하셨나요 설마? 했어요. 아유, 오세요. 아유 우와 근데 전설의 포켓몬이 뜨냐 어떻게? 좋겠다. 완전 좋지롱. 부럽죠? 혹시 행복의 알 있나요? 행복의 알? 저요? 네. 없는데. 행복의 알 없어요? 네. 행복의 알이 없다니. 진짜예요? 네,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 모르겠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뽑아. 없어진 거는 그 오류 때문에 없어진 거는 뽑아야 돼요. 아, 뭐예요? 아, 뽑아준다고 안 했잖아요. 그래도 된다 했는데. 아, 그래. 그랬는데 요즘 모몽님, 아이언님께서 좀 정신을 많이 쏙 빼두고 다니셔가지고 못 들었나 보네. 정신 화장실에 놓고 하자요. 아, 그래? 뭐야? 여기 뭐 이상한 거 있는데? 와! 더블 했지? 왜? 더블 했지? 더블 했지? 이거 뭔 스킬이지? 아, 이거 그 스킬인가? 아,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이거 더블... 예? 에? 더블 했지, 이거. 그 스킬 아닌가? 완전 위력 높은 기술인 걸로 아는데? 오! 자, 일단은 나이트 슬래시! 오케이! 엣지 하니까 뭔가 세련돼 보인다. 세련돼 보인다고요? 네. 잠깐만, 근데 얘 능력 지금 친밀도 몇이지? 짠! 친밀도가, 리오르 친밀도가 지금 현재 166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무마 진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무마를 좀 진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무마 진화시킬까요? 뭐 무마 진화시킬까? 어떻게 할까? 무 진화해요. 진화하자고요? 네. 그럴까? 근데 진화하려면 지금도 진화할 수 있어요. 네, 좀 스킬을 좀 배우고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스킬 배우고 해야지. 네. 배우고. 네. 진화시킵니다. 혹시 행복의 알파지 생각 있나요? 싫어요. 왜요? 왜요? 거예요. 아 그러면 난 뭐 이분이 주신 거 해야지. 행복의 알 더 준다는 거 이거. 어? 이건 해야지. 얼마에 사실? 얼마? 아니야 얼마 안 사. 안 사. 아니야 사. 안 사. 산다고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요? 갑자기 뜬 거 없이. 산다고? 자 일단 얘를 평온의 방을 잠시 빼고 이러면 돼. 이거 학습 장치로 레벨업 좀 시켜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대박. 레벨업. 왜요 왜요? 대박 대박 대박. 장고 잡았어. 아니 장고 봤어. 장고가 장고? 있어. 장고? 장고 60 레벨이 넘쳐요. 아 잠시만 큰일 났다. 저 실수로 리오르가 죽어버렸는데 리오르가 죽으면요. 네. 친밀도 깎여요. 어머. 아 어머. 아 친밀도 깎이면은 얘 레벨은 못하, 그 진화 못하는데. 아. 잠깐만 내 리오르 아니야. 아 내 리오르거든요 저기요. 네? 아 저 제 리오르인데 이거 좀 걱정이라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 어떡하니. 안돼 또 리오르 꺼냈어. 리오르 죽겠다. 어휴. 어 죽지마. 안돼. 아. 그거보다 요번에 잡은 루기아가 지금 현재 얼마나 클지 좀 보고 싶은데 루기아 좀 보고 올까? 여기다 웨이포인트 해놔야지. 자 여기다 고스트 타워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한번 다녀오죠. 야! 저 죽었어요. 다 갔다 오려고요. 자 우리가 아까 잡은 루기아 보죠. 능력치 짠! 아 크기 중간. 평범하네요. 네, 뭐 공격이나 이런 것도 다 평범하고 기술은 오 하이드로 펌프, 오 에어로블레스터. 대변님. 네. 여기 대박이에요. 아니 근데 얘가 더 대박인데 잠시만. 근데? 얘 기술 왜 이리 좋아? 여기 장고가 두 마리나 있어요. 잠시만 여러분들 얘 뭐야? 여러분들 잠시만요. 얘 왜 이리 기술 좋아요? 이거 기술 완전 좋은데? 하이드로 펌프에 에어 로블레스터. 와, 자 A급이다. 괜찮다. 부럽다. 저 괜찮은 것 같은데? 솔직히 막 이상한 막 자연의 은혜 막 뭐지 또 뭐 이상한 거 막 배우는 것보단 와 대박이다. 오늘 그러면 챔피언 자리는 뺏기는 건가? 아, 챔피언 자리 저번에도 뺏기셨는데요? 또 뺏기나? 저번에도 뺏기시고 오늘도 제가 2연승 하겠습니다. 잘 받아갈게요. 어머니 꺼지. 어머님 어차피 어머님은 마지막이잖아요. 어머니 꼴찌니까 꼴찌. 어휴. 아! 죽을 뻔했다. 여기서 아직도 사냥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 네. 저 숲에 돌아다니면서요. 네. 지금 애들이랑 싸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 고스트 타워 안 와요? 고스트 타워 가면요. 네. 자만보를 키워야 되는데. 아 예예. 예. 애들이 마법지한테만 넘겨요. 아 그래요? 그 1번으로 두면 되잖아요. 네? 그 1번으로 둘 수 있는데 교체 가능해요. 그거 포켓몬 클릭하고 다른 포켓몬 클릭하면 돼요. 그 인벤토리 들어가서. 뭐야 말해주지. 아니 님이 나한테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님의 마음의 눈으로 봐가지고 이쭉 돼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 같이 방송한 지 얼마 되었는데 그런 것도 몰라요? 아연님 그럼 제가 지금 현재 무슨 생각하는지 한번 맞춰봐요. 아연님 바보. 아 당연하다. 맞췄네. 어떻게 맞췄대? 아이 너무해. 너무 쉽게 맞췄네. 아이 너무 쉽게 맞춰가지고 좀 깜짝 놀랐네요. 아이 내 마음 속마음 들어보는 줄. 아유 빨리 내 것도 들어봐줘요. 알겠습니다. 첫개비 욕하는 중? 어떻게 알았지? 아 저기요 아니다 잠시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지? 촉개비 잘생김? 촉개비 사랑스러움? 촉개비 너무 잘생겨서 껴안고 싶음? 아이 진짜 왜 제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제 마음을 너무 모르잖아. 아이 뭔 소리예요? 다 틀렸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유. 이김 삐져라. 삐지는 말도 상관없지롱. 빨리 잡아줘요. 일단 힐하고 아유 먹을 거나 먹어야지. 에이테. 근데 왜 보스가 안 나오냐? 보스 아까 있었는데 한 마리. 그래요? 잡았어요?
네. 오, 저 카운터 하나 올려야죠, 그럼. 카운터 원. 카운터 올리셔야죠, 카운터. 보스 네, 뭐예요? 잡았다면서요. 아, 나 근데, 네. 잠시만. 여러분들, 저 평온의 방으로 있는데 저 학습장치가 리오라한테 껴놨던 게 사라졌네요? 어? 헐, 불쌍해. 뭐지? 아, 진짜네. 아, 여러분들, 저 학습장치가 하나 사라졌네요? 아, 뭐, 그러면 꺼내야지. 아유, 자, 슥. 제가 아이언님의 방을 뒤져보다가 엄청나게 발견했었습니다. 무슨 상자 안에 엄청난 아이템들이. 그게요. 네. 그냥 치매가 와가지고요. 네. 아, 그랬어요? 왜요? 왜 피카츄 발견했어요? 야, 임마, 너 저번에 너 내가 이상한 애로 바뀌어갖고 얼마나 놀랐는데, 아, 피카츄에서 뭐 바뀌었다 했더라? 뭐였지? 두루 너? 보였나? 뭐였더라? 풀 같은 걸로 풀 바꿨어. 같은 거? 일단 저 기술을 배웠는데 페인트, 이건 페인트고, 이건 선제 공격하는 거고,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여러분들 어떤 걸로 바꿔야 될까요? 기술이 지금 현재 얻었는데, 기술을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상의하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죽여버렸어요. 아, 뭐 죽였는데요? 아이고. 이 스크래치, 이건 뭐야? 타겟 디펜스, 이거 판별 같은 건가? 상대의 방어 낮추는 것 같은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네요? 이거 버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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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새로 오신 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나 개굴린데 빨리 100 찍어야죠. 근데 사실 저, 뭐, 하이퍼블 있어서, 아니, 하이퍼블, 이상한 사탕 있어서, 뭐, 지금 금방. 몇이에요? 자, 95요. 우와, 완전 레벨 높죠? 왜 이렇게 높아요? 레벨 몇인데요? 마폭시 87이요. 87! 아유, 빨리 100렙 찍으세요. 100렙 찍으면은 저희가 또 특별편을 진행한다고 해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100레벨 찍으면 그 다음 편에 궁금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편도 막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 네, 한번 보세요. 나중에 후회 가셔서. 자, 오케이. 나이트 슬래시 하고. 자, 여깄다. 자, 우리 슥. 잠 한번 키워줄게, 내가. 잠 한번 제가 키워드릴까요? 네, 어떡해요? 그, 제가 가지고 도망갈 거예요. 아니에요. 도망가버려. 제가 도망갈 건데. 아유. 안 돼요. 왜요? 이미 아이유도 아니잖아요. 아, 맞네. 아유, 뭐. 제가 아이유 할게요. 저 깨비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이유야. 페인트 스플릿? 이건 뭐야? HP 타겟 HP. 아, 상대랑 HP를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동일하게. 괜찮네. 어떤 기술을 버릴까요, 여러분들? 페인 스플리트. 뭐지, 이거? 뭐가 좋을라나? 초깨비님 멋지심, 초깨비님 자상하심, 초깨비님 재밌으심, 초깨비님 모드 잘하심, 초깨비님 영화 잘하심, 초깨비님 목소리 좋으심. 아, 감사합니다. 꼬마 낭만님.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요? 버리라고요? 이건 상대랑 제 피랑 똑같이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동일하게. 상대 피가 높고 제 피가 낮다. 그러면은 제가 피 회복해버려요. 아픔 나누기인데, 네, 무오마 이로치 얻었어요. 스파이트. 뭐, 잘생긴 말씀에는 삭제하겠다고. 내가 삭제해야겠다. 자, 페인 스플릿. 이거 버릴까? 이게 저주인 것 같은데, 이걸로 버려야겠다. 스파이트! 오케이, 이거 버릴게요. 짠. 그러면 일단 마저 빨리 키워보죠. 개굴린자를 빠르게 키워서 레벨업도 좀 하고, 우리 리오르도 좀 키워보고 그래야죠. 자, 슥. 오케이, 나이트 슬래시! 오케이, 좋아. 아유, 안녕하세요, 샹델라님. 들어가시고. 이게 화상 데미지를 많이 입는다. 아, 뭐야. 이거 오류 걸려서 한번 나갔다 와야겠다. 자, 오래 걸렸어요? 그 채팅창이 자꾸 꺼지는 게 오류가 걸리는데 한 번씩. 아, 이런 오류 좀 심각해서. 뭐, 4K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죽는 것도 못한다, 심지어. 먹는 것도 아, 못하고. 맞다. 저번에 죽지도 못했어.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 뭐야. 위험했다. 자, 개굴린자. 나이트 슬래시! 오케이. 리오르는 자동 레벨업 하고 있네요. 뭐야. 정말 리자몽으로 왜 자꾸 꺼내지니? 보스 되게 포켓몬이 안 소리 보인다. 동무 있잖아요. 네. 프레이 동무 되게 알라딘의 그 남자애 닮았어요. 그 수리 동고 있죠? 걔 네. 그 뭐지? 진화하면은 완전 멋있어요.
아 진짜요? 네, 걔 지나면은 살짝 빨간색 그 새대는데 엄청 얇아져요. 살짝 그 아유님이랑 정반대? 네? 영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이걸 리 네, 뭐지 이거? 아유 정반대? 리버나 네. 자 여러분 이거 뭐가 좋을까요? 리버나 이거 뭐지? 여러분들 이거 버릴까요? 아니면 이거 뭘로 바꿀까요? 뭘로 바꿀까? 옥상에 반짝거리는 거 받았는데 더블 엣지 나왔어요. 아 위글이 아니라 머글이라고? 아 그래요? 자 위글 아닌가? 자 이거 뭐가 좋을까? 이거 버리라고요? 버리라고요? 카운터라고? 카운터면은 괜찮지 않나? 좋은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버리는 게 맞나? 카운터는 영어로 카운터인데? 카운터는 영어로 카운터 아닌가요? 뭐지? 버리라고요? 아 그래요? 두 번째 스킬하고 바꾸라고요? 누가 받는 건지 모르겠어. 아 이거 판별인가 설마? 아 이거 판별인 것 같은데. 아 이거 판별 아닌가? 버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냥 버려버리죠. 버려버리죠. 버려 리벤지? 리벤지라고? 아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 버리는 게 맞을까요? 뭐가 맞을라나? 버리지 마요 그러면 안 버리는 게 뭐가 좋을라나? 리벤지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두 번째랑 바꿀게요. 자 슥 그냥 일단 바꿔버려. 바꾸고 후에 가서 사실상 나중에 뭐 기술 머신을 얻어가지고 더 키우면 되는 거니까 굳이 지금 여기서 얻는 거는 좋은 것만 얻어놓고 후에 가서 바꾸는 걸로 하죠. 기술 머신으로. 자 오케이 슥. 자 이렇게 하고 아래쪽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맞아 좀 사냥 좀 하죠. 자 슥. 영어 이름은 내가 좀 영어에 많이 약해가지고 아유 제가 문과거든요. 문과인데 영어에 약해요. 저도 영어에 약해요. 아연님은 그냥 약한 게 아니고 아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그래도 옛날에 네. 애플도 금방 알았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네. 파인애플 팬이 뭔지 알겠네. 네? 아 그래요? 아 뭔지 몰라? 펜파인애플 아포팬 이거 몰라요? 펜파인애플 아포팬 빰빰빰빰빰빰 이거 모르시나? 알거든요. 알아요? 오케이. 아니 그거 외울 때도 좀 오래 걸렸어. 이거 보스 포켓몬 나왔는데 가지실래요? 진짜요? 네. 보스 포켓몬 나왔는데 가지실래요? 요요. 제가 지금 티피 타봐요. 티피 타봐. 티피? 어. 티피 타봐요. 짠. 여기 이리 와. 아 좋다. 어휴. 자 뭐지 이거? 이거 무슨 기술이지? 기술 얻었는데. 실수. 아이 대결을 걸어서 아유 미안해라. 아이 실수로 대전이 걸어버렸네. 미안해요. 아유 자 슥. 아 저기요. 아 미안해요. 다음에 진짜 나오면은 줄게요. 뻥이에요. 뻥이에요. 네? 아니야 진짜예요. 진심. 와 너무해 진짜.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안 드릴 거예요. 찾으면 내가 써야지. 기술 머신 뭐 나올지도 모르는데. 자 아유 봅시다. 일단은 친밀도를 볼게요. 친밀도 지금 현재 200. 이제 곧 지나가겠는데 이러다가. 좋아. 마저 키워보죠. 쓱. 아연님 삐졌어요? 네. 삐졌어요? 괜찮아요. 안 삐졌어요. 아 삐졌어요? 웨이포인트는 하셨어요 그쪽으로? 네 했어요. 아 그러면 뭐 다시 가세요. 아니 아니었어요. 아 안 해놨어요? 아 그래요? 그럼 가지마. 아 걸어가야 돼요. 아 세이브를 해놔야지. 안 돼서 난 집에 가서 튜토리를 보면서 힐링을 좀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기술 머신 이거 무슨 기술 머신이에요? 이거 뭐 벌레 기술 머신인 것 같긴 한데 색깔 보니까 벌레 기술 머신인데 저거 여러분들 무슨 기술 머신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시는 분들 좀 생방송으로 아니면 혹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자 오케이 이것도 워터 슈리겐. 오케이 자 레벨업. 아유 레벨업 잘 된다. 아유 좋겠다. 근데 개굴린자 레벨업 하기 진짜 힘드네. 레벨업 하는데 저희가
말렙 찍으려면 엄청 고생 좀 하겠네요. 어휴, 이거 잡고. 어, 레벨업. 좋아. 천천히 레벨업 하죠. 자, 슥. 영상 끊기시는 분들은 그 뭐지? 좀 내리세요. 영상 화질을 내리시면 돼요. 말렙 빨리 찍는 법 있어요. 뭔데요? 크리에이터 아저씨. 아, 하기 싫다고요? 하고 싶어요. 진짜? 안 돼. 크리에이터 아저씨 쓰시면은 크리에이터 아저씨가 화내요. 아저씨 맨날 반가운 얼굴로 반겨줄 것 같은데. 아니야. 아저씨가 반가운 얼굴로 반겨주는 거는 때리려고 반겨주는 거지. 저 그 아저씨랑 친해요. 아, 그래요? 어, 좋겠다. 네. 아저씨가요, 그만 부르래요. 아, 그래요? 아, 웃으면서 화내는 거야? 아, 네. 아이유야, 그만 좀 불러. 이러고. 자, 아유, 저 아래쪽에 있는 것도 잡아주죠. 풀묵기 같다고요, 이게? 이게 풀묵기예요? 아, 그래요? 어. 이게 풀묵기였나? 네, 그 님이 얻어야 되는 얻는 그 기술머신 풀묵기. 이거 풀묵기가 아닌 것 같은데? 기술머신 색깔로 봐서는 벌레타입 기술 같기도 하고. 이게 풀묵기. 야옹.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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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일단 어차피 레벨업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탕은 좀 아껴두죠. 사탕은 좀 아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슥슥 가라! 오케이. 워터 슈리겐!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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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여기, 뭐야. 이 녀석, 나의 공격을 피하다니. 자, 워터 슈리겐! 오케이. 자, 잡고. 아, 근데 행복의 알이 좀 빨리 필요하네요. 리오르를 빨리 진화시켜야겠어. 행복의 알을 얻으려면 어쩔 수 없겠군. 자, 잡고. 어, 리오르 레벨업. 어, 페이백 얻었다. 이게 보복이라는 기술인데. 어, 페이백. 그냥 페이백 배울까요? 사이코 웨이브, 사이코 빔. 이거는. 뭐예요? 할킹인가? 이건 뭐지? 아, 이 페이백이 보복이라는 건데, 이게 후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남긴 그 데미지의 두 배를 줘요. 오. 좋은 건가? 뭐지? 뭐지?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페이백을 뭘로 버릴까요? 개인적으로 이 아래쪽 거를 버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픔 나누기는 조금 아깝고, 버리는 건. 헥스를 버리죠, 그냥. 이걸 버릴게요, 여러분들. 버린다! 야! 이 버려! 아, 버렸다. 아, 뭔가 아깝긴 하지만, 저 기술을 좀 써보고 할걸 그랬나? 자, 버리고. 자, 나이트 슬래시!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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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보스 트레이너 한 마리 떨어졌다. 자, 슥. 이렇게. 짠! 나이트 슬래시. 오케이. 자, 나이트 슬래시!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요 위쪽에 가가지고 좀 잡아주도록 하고 하죠. 에어로 블라스터는 그 루기아의 전용 기술이라고 하시는데, 어, 그러면은 완전 대박인 거 아닌가? 레벨업. 루기아가 좀 욕을 많이 먹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연님? 왜요? 루기아가 기술 배치가 진짜 안 좋은 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응. 근데 요번에 기술 배치 완전 잘 돼 있어요. 오, 욕 안 먹어도 되겠다. 아, 그치. 완전 대박이지. 실전에서 사용해도 뭐, 그렇게 무리는 없네? 일단 기술이 배치가 좋아서, 에어로 블래스터를 넣었네, 근데. 오. 자,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보죠. 짠! 이것도 잡고,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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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잡고,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짠! 워터 슬리겐! 오케이, 좋아, 좋아. 오, 레벨업? 아, 개불 닌자 레벨업 진짜 안 된다. 좀 가다 보니까. 자, 가라! 워터 슬리겐! 오케이, 좋아. 레벨업 좀 하고. 얼마나 남았어요? 100레까지? 저 이제 4레벨 남았어요. 오, 좋겠다. 안 돼. 잠만 볼 랩 몇이에요? 98이요. 98? 아, 저기요. 저기 제가 부러워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나는 근데 막 복수가 87이잖아요. 아, 맞네. 근데 왜 갑자기 잠만 볼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잠만보를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유님이랑 닮아서 그런가 보다. 아니야! 잠 많이 자고 먹고 자고. 아유, 완전 게으르고 막. 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막 펑퍼짐하고 막 옆쪽으로 다 퍼져있고 막. 아유. 예빈이. 네. 네, 여러분들.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너무해. 왜요? 못돼서. 일단 아이님 말은 무시하는 걸로. 헐. 왔다 드리게. 아, 왜요? 왜요? 내 말 무시하려고 해요. 님이 저한테 불리한 말을 하잖아요. 우리 그러면 아니, 서로 까지 맙시다.
서로 까지 맙시다 이제. 오케이? 그럼 되는 거잖아. 이 말은 해야겠어요. 아니. 아니야. 아. 이 말은 해야겠어. 어떤 말이야? 내가 옆으로 쳐줬다고요. 오케이. 엄마 잡고. 괜찮아. 아, 왜요? 왜 죽었어요? 짠. 저쪽 위로 올라가 볼게요. 떨어졌어요. 아, 왜 떨어졌어요? 그 높은 곳에서 네. 하고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아, 아깝다. 죽을 수 있었는데. 뭐라고요? 아, 아니, 아니, 실수. 아, 이놈의 입방정. 아, 죄송해요. 아유. 제가 입이 좀 아유. 잘못 나왔네요. 말이 잘. 오! 97레벨 됐다. 개굴 닌자. 우와! 어, 벌써? 네, 리오르 지금 현재 레벨 38. 오! 아, 좋겠다. 학습 장치가 많아서 좋은 점도 있네. 오! 자, 아이고, 아이고, 죽으세요. 아유. 대짱이 레벨을 계속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제 그냥 루기아를 좀 학습장치 껴가지고 키워볼까요? 루기아도? 루기아를 키우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대짱이보단 지금 루기아를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대짱이 vs 루기아. 둘 중에 뭐가 루기아. 좋은 것 같아요? 루기아? 확실히 전설도 좀 들고 다녀야지요. 어? 겉멋도 좀 부리고 빠빠, 어? 그쵸? 그쵸? 뭐래요? 그쵸? 자, 이거 일단은 그러면 학습장치를 어휴, 저쪽으로 그럼 좀 빼가지고 해보죠. 어? 나 마우스 보이게 했었네? 어휴. 할머니가 오셨네요. 아, 그래요? 네, 아유. 자, 그럼 루기아를 좀 껴볼까요? 루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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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학습장치 끼면 뭐가 좋아요? 네? 학습장치 끼면 뭐가 좋아요? 저번부터 계속 말했는데 저기요. 제 말 하나도 네? 안 들으시는데? 어. 아니 제가요. 네. 한 해 끝나면 다 잃어버려요. 아, 잊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학습장치가 있으면 좋은 점.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제가 개굴린자를 써요. 네. 개굴린자를 쓰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루기아에게 껴놓는다. 그러면 루기아도 그만큼의 경험치를 얻는 거예요. 꼭 굳이 소환하지 않아도? 완전 좋은 거죠. 그쵸? 완전 네, 좋죠. 지금 들어보니까 완전 좋죠? 맨날 좋네. 새롭죠? 이 말만 제가 네. 다섯 번 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은 말 같기도 하고. 그쵸? 이제 좀 기억 좀 하자. 왜 이리 기억을 못해? 아, 머리가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시라칸 왜 가지고 다니냐고요? 어, 맞네. 나 시라칸 왜 가지고 다니지? 아, 시라칸. 여러분들 시라칸 키울까요? 뭐 재미를 위해서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녹음용 뒤에 와이파이 같은 게 그려져 있어요. 와이파이요? 아닌가? 와이파이가 맞을 거예요?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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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금없어. 자, 워터슬래시! 어? 워터슬리게? 오케이. 오! 저 지금 현재 무음아 레벨업 해가지고 어? 무음아 섀도우볼 배웠는데 여러분들 어? 무음아 섀도우볼 배웠는데 뭐가 좋을까요? 뭘 버리지? 어? 뭐가 좋을까? 섀도우볼, 페이백 뭘 버리는 게 좋을까요? 아픔 나누기 버리는 건 너무 아까운데 섀도우볼, 페이백? 페이백을 버리라고요? 네, 버리세요. 아, 지금 저에게 안 좋은 거 하시는데 아닌데, 아닌데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라나? 사이코 웨이브 뭐가 좋을라나? 섀도우 볼을 배우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막 엄청 많이 나오는데 두 번째? 네! 학습장치 끼면 경험치 나눠져지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를 버리는 건 너무 아깝고 세 번째, 사이코 웨이브. 사이코 웨이브 사이코 웨이브를 버릴까요? 오케이, 오케이. 짠! 사이코 웨이브가 여러분들께서 아픔 나누기 효과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유님 일로 와보실래요? 한번? 저랑 네, 대전 그럴래요. 한번 대전 한번 해보죠. 간단하게. 자, 아이고 좀만 도와주세요. 제가 도와주면 이상한 사탕 한 개 드릴게요. 왜? 오케이. 자, 죽이지 말고 다른 레벨 좀 50 근처? 50 근처 없어요? 50 근처? 50 근처? 네. 좀 죽이지 않을 만한 정도로. 짠! 이거? 오케이. 자, 그걸로 저를 한번 때려봐요. 오케이,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거. 방금 B가 빨피였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 피를 나눠가는 거예요. 한번 더 때려봐요. 이러면은
다시. 와 좋다. 이런 겁니다. 레벨이 좀 비슷비슷하면은 무마가 한 방에 안 죽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간이 대그리는데 이제 끝내죠. 저기요. 네, 죽으세요. 저기 아 됐다. 아유. 저 완전 좋죠. 타탕. 네. 타탕. 아, 잠시만요. 지금 무마가 아, 우리 무마가 죽었네. 잠시만요. 아, 무마 죽었어. 이게 뭐야? 에어로 블래스터. 오케이. 아, 됐어요. 아, 잠시만요. 애들이 자꾸 시비를 걸어서. 잠시만요. 어디 계세요? 사탕 드릴게요. 어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완전 좋죠? 완전 좋죠? 아, 완전 좋죠, 여러분들. 아, 아, 왜 때려? 왜 때려? 준다고요. 빨리 와요. 아유, 얘네들이 자꾸 시비를 걸어서. 어, 잠시만요. 얘네가 자꾸 시비를 거네. 어. 하나 던져 놓으세요. 아이고. 얘네가 자꾸 시비를 걸어. 아유. 아니 빨리 올라와요. 아이고 또 시비를 거네. 아이고. 아니야. 너무 자.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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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맞아. 흔하니. 아, 팬텀이다. 오케이. 노노노노노노. 아. 진짜 어쩜 사람이. 자, 이거 가져가실래요? 보상 가져가실래요? 보상 콤페볼이랑 하이퍼볼인데. 가져가실래요? 아, 필요 없는 거. 마음 아프네. 아유, 마음 아프죠. 뭐야. 아래를 내려와 봐요. TP를 해 봐요. TP를. 아니, TP를 잡아. 하이드로 펌프. 어유, 잘 죽는다. 아이고. 아이고 죽는다. 어우. 엄마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부셔버릴 거야 이거. 아 왜요? 부수지 마. 어 뭐야? 자 뭐 이상한 기술 머신들. 어 우와 대박. 뭔데요? 기술 머신 대박인 거 알았어요 여러분들. 쓰레기 먹었어. 나이트메어. 우와 대박. 저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이 나이트메어의 효과가 악몽이라는 건데요. 상대가 잠들고 이 공격을 쓰면은요, 상대가 잠든 상태에서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악몽을 줘가지고. 이게 다크라이한테 완전 다크라이한테 유용한 건데. 우와 나이트메어 떴네. 나이트메어의 시크릿 파워. 잠재 파워 아니야 이거? 거기다가 잠재 파워. 오. 그걸 다 가지고 있다. 와 대박이다. 아유 쓰레기 가져가세요. 아유 필요 없는 것들. 자 아니 쓰레기 나한테 주지 마요. 아유 왜요. 아유 보스 나오면은 보스 나오면 또 드릴게요. 아니에요. 아이고 아님. 네? 방금 한 약속은 못 지켜드릴 것 같아. 왜요? 설마. 짜란 TV 타봐요. 바바바밤바 바바바바바. 아님 미안해. 아이고 얘 피가 왜 이리 많이 달았냐. 아유 어이구 어이, 죽었네. 아이고 메일 하나 보내놨으니 이거 보세요. 오? 평온의 방울? 아 뭐야 평온의 방울을 또 얻네. 평온의 방울 또 알았네요. 저 평온의 방울을 또 얻었는데 뭐 필요 없는 거? 아, 평온의 방울 하나 드릴까요? 진짜요? 네, 뭐 어차피 필요 없어서. 메일 안 왔는데? 메일 어디 있어요? 봤는데. 아, 버렸어요. 아. 어디 계세요? 평온의 방울 하나 드릴게요. 저 두 개라서. 이거 아이언님에게만 드리는 거 알고 있죠? 어머니. 어, 뭐야? 뭐야? 튕겼어. 저기요. 뭐야? 왜 게임 나가셨어요? 아니요. 편지지 갑자기 나타나더니. 아, 마크 튕겼어요? 자, 그러면 네? 마저 이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튕겼었는데 아유 뭐 다시 해보죠. 자 쓱 보니까 내 포켓몬들이 다 네. 죽어있어요. 다 죽어있어요? 아 치료해요. 아유 마음 아파요. 어 학습 장치는 그대로 있고 다행이구만. 뭐 잃어버린 거 없죠? 나이트는 아! 그대로 있고. 왜요? 아 나 맞박스한테 학습 장치 켜놨는데. 어 없어졌어요? 아 뒷골대야. 그거 없어지면 다시 꺼내요. 아 왜요? 뒷골대기야. 아 왜요? 이럴 수가 없어.
어, 저자리 포켓몬이다. 벌써요 또? 어, 티피 빨리. 오, 오, 테오키스, 테오키스. 빨리. 어, 살았나? 어, 야, 뭐야? 어, 빨리. 나 볼이 없어, 볼이. 어디. 뻥이야. 뻥이지롱. 고스타워. 짜라라. 아, 잘 잡힌다. 아이고, 레벨 98이네 벌써. 어. 어, 나 잠만보 90 그렸는데 96 됐어요. 그렇게 레벨이 낮아지고 축하드립니다. 다시 키워야 돼. 다시 키워야 되죠. 아유, 축하드려요. 마음 아파요. 어, 이렇지. 이렇지. 먼저 따다다 주세요. 제발 잡혀라. 오케이. 한대 치고 바꾸고 잡아. 나갑니다. 아, 못 나고요? 안돼, 오지마. 으, 이렇지, 어디서 이렇지. 뻥이야, 뻥이지롱. 두 번이나 낚이시네? 너빠. 형, 이거 뭐예요? 리커버? 어, 이거 그거 아닌가? 여러분들, 이거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치료하는 건가? 이거 자동 치료하는 것 같은데? 어? 여러분 이거 뭐 괜찮은 건가? 이거 치료하는 것도 하나 두는 것도 괜찮겠죠? 치료하는 거 둘까? 자. 헐. 왜요? 파독. 어? 파독. 보라 파독? 보라. 네. 뭐야? 어, 귀여워요. 날려버리기인 것 같은데? 날려버리기 맞나? 일단 이거 바꿀게요. 네, 치료하는 것도 하나 두는 게 좋죠. 자, 쓱. 이렇게. 귀여워. 짠. 귀여워. 보라 파독. 오! 왜요? 잠시만. 안 좋아요. 아, 그래? 야. 안 좋아. 아, 그래? 안 속는 거야,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아, 좀 이따 또 쳐야겠다. 아,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순간이동했는데요. 없지, 아무것도. 아, 저 살짝 그 말이랑 언행이랑 불일치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완전 불일치인데? 어, 깜짝 놀랐어요. 기분 나, 어, 저 언행 불일치. 저 리오르가 지금 현재 친밀도 225인데 이제 진화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어? 왜요? 아니요. 어, 자꾸 거짓말 질러요. 아, 뻥쟁아. 아, 미안해요. 거짓말 쳐서 미안해요. 에이, 뻥쟁아. 아, 저기요! 아! 아무것도 없잖아. 아, 저기요! 제거 바닥에 떨어진 거 먹지 마요! 안 돼! 먹지 마! 진짜 먹지 마! 먹으면 바로 혼낼 거야! 혼낼 거라고! 아, 진짜! 혼낸다고! 야! 먹어. 안 돼! 먹지 마! 먹지마! 오케이! 루카리오로 진화! 오케이! 의자 루카리오로 진화했다. 안돼 먹지마. 안 먹어줘. 아, 저기요. 아, 진짜 캐지마. 야, 캐지말라 했다. 캐지마. 어, 일단 행복해 먹었다. 비켜. 야. 아, 저기요. 저기요, 제 거 혼자 가셨죠? 별로 없는데요? 아, 그래요? 뭐 얻었어요? 이상한 거다. 나 불꽃 주얼이랑 행복. 와, 여러분들 행복의 하루 얻었습니다. 거기다가 저 루카리오 지금 진화했거든요. 와, 완전 멋있다. 대박.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뭐였지? 리오르 친밀도 진화하는 거 이거 진화 성공했는데 어, 좋구만. 기아꽃술과 사탕 3개 얻는 거 미션 클리어하였습니다. 자, 미션 남겨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아이고. 자, 일단 게임 모드. 아, 뭐야. 아, 이거 또 렉 걸렸구만. 나왔다 들어야지. 짠. 오케이. 자, 슥. 근데 루카리 완전 이쁘다. 이제 루카리오도 살짝 실전캐 됐다. 자, 파동탄이래. 기압구슬 넣어놓고. 그리고 또 뭐였지? 이상한 사탕?
이산세타 하나 둘 세 개 오케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리고 개굴린자 백렙찍기인데 사실상 이거는 뭐 지금 뭐 어? 아이고 이거 뭐 개굴린자 아유 짠 이섭하고 슥 이제 레벨업 하면 되죠. 이러고 이러고 마지막 1렙은 여러분들 직접 레벨업 좀 합시다. 자 슥 오케이 이거 하고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미션 다른 저기요. 네 사탕 좀 있으신가? 아유 아연님 일로 와보실래요? 네 내가 더 아픈데? 죽어라. 아, 오늘 세 마리여도 세 마리 버스 죽였습니다. 뭐 죽였어요? 뭐 얻었어요? 저요? 네. 아, 놀리려고 했는데. 예. 브릿지 레이디랑 네. 낭사 열매랑 네. 플러스 파워? 플러스 파워? 응. 아, 그래 저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알죠? 제가 찾아드린 거니까. 어, 나 여기 좀 이상했다. 아 왜요 왜요? 아 왜 가? 싫어 싫어. 아, 오지 마. 오지 마. 여기 있을 거야. 아 뭐야 뜬금없어. 아 괜히 좋은 거 알려줬어. 아 여러분들. 아 멍청이. 멍청이? 응. 멍청. 다 안 알려줍니다 진짜. 나 어? 내가 어 그거 어, 붉은 사막 찾아도 안 알려줄 거야. 나 혼자 얻어야지. 진짜. 진짜 그럴 거예요? 예, 진짜 그럴 건데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어휴. 자, 오케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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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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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 어? 왜요, 왜요? 죽었어. 왜 죽었어? 아, 아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아, 걔 죽었다는 거구나. 나 포켓몬이 죽었다는 줄 알았지. 자, 일단 레벨업하고. 어, 뭐야? 어? 여러분 이거 그거 아니야? 죽는 소리. 어? 멸망의 노래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어? 그게 뭐야? 이거 멸망의 노래 아니야? 잠시만. 아니? 멸망의 노래? 이게 이제 들은 포켓몬은 3턴 이내에 죽어요. 3턴에 죽어요. 아 그거구나. 네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오 멸망의 노래? 이 뭘로 바꾸는 게 좋을라나? 어 뭐가 좋을라나? 뭘로 바꾸지? 아픔 나누기는 너무 아까운데 사이코빔을 버릴까요 여러분들? 어 멸망의 노래? 아 예, 네 기술 효과는 사라지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안에만 버티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할까? 1번 버리자고요? 사이코빔 버릴까요? 그럴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사이코빔을 버리도록 할게요. 자, 뭐야. 오, 아픔 나누기 버렸습니다. 짠! 오케이. 예,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무마직으로 진화시키면 제가 알기로는 기술 못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지금 진화를 안 시키고 있는 이유 중 하나예요. 만약 가능하다면은 뭐 바로 진화시키죠. 무마직으로. 자, 오케이. 이렇게 하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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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짠. 이쪽도 잡고. 자, 슥. 좋아, 좋아, 좋아. 워터 슬겐. 또 생겼나? 또 생겼나? 아, 안 생겼네. 보스 몇 마리 죽이셨어요? 저요? 지금까지 세 마리요. 세 마리? 오. 오늘 열 마리 채울 수 있겠어요? 채울 수 있겠죠? 있겠죠? 있겠죠는 뭐야?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거예요. 오케이. 어, 칼렘마이? 아, 이거 치유파동이다. 치유파동인데 이게 더블 배틀에서 치유파동이 완전 좋거든요. 루카리오 치유파동 배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지? 치유파동 어떻게 하지? 어떤 게 좋을라나? 페인트를 버릴까? 허허이 페인트를 버릴까요 여러분들? 페인트 아 근데 나 이거 치유파동 가지고 싶은데 저희 어차피 곧 있으면 또 이제 중간평가 때
싱글 배틀 그만하고 이제 저희 더블 배틀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치유파동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더블 배틀? 여러분 이게 상대 치료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상대 치료하는 게 완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루카리오가 힐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살짝 전환을 하셔서 자기 팀한테도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 더블 배틀은 그래서 그 피 없을 때 저희 팀을 얘 이 치유파동으로 공격을 하면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치유파동을 버리려 하는 거지 다들? 명상이라고요? 이거 치유파동인데? 아 명상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치유파동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포알 이게 또 포알못이야. 포알못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포알못이 아니라 네 영알못이네요. 영어를 모르네. 아 죄송합니다. 영어 좀 몰라 바보.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걸 또 영알못이? 아 배고파서 걸어다닐 수가 없다. 아 맞아 치어파동은 힐 어쩌고 저쩌고지. 난 또 그냥 에스퍼만 보고. 아 잠시만. 잠시만. 오 깜짝 놀랐어. 저기요 내가 이제 대답 안 하니까 살짝 무섭죠? 좀 도와주지 나 좀 그 가라. 하이퍼 펌프 뭐야? 장난 아니야?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잠깐만. 못 이기면 우와. 저한테 주십시오. 아니야. 잠깐만. 와 왜 이리 커? 장난 아닌데? 가라. 자 부활초 너 한번 살리고. 자 가라 개구린자. 나이트 슬래시 오케이 잡았다. 자 예리한 이빨 그거 캐지 마요. 진짜 캐지 마요. 다이나믹 펀치 방어 리프에돌 콤페볼 돌림노래 러브러브미. 아 저기요. 아 네? 진짜 그러지 마요. 저 화낼 거예요. 저 진짜 화냅니다. 기다봐. 다이나믹 펀치에 아 태양의 돌 버릴게요. 예리한 이빨. 잠시만. 이거 버려. 아 저기요 왜요. 아 얘는 또 왜 시비 거는 거야. 잠시만. 메일 버리고 방어? 야 너 스킬은 많이 줬다. 대박. 아 대박이구만. 아 저? 나도 여기 있어야겠다 진짜. 다이나믹 펀치 완전 좋다고요? 아 진짜요? 오 돌림노래? 돌림노래는 뭐야? 아이고. 자 이쪽에 있는 애들 다 싹쓸이 해버렸겠습니다. 오! 아연님 축하해주십시오. 제가 왜요? 드디어 100렙 달성했습니다. 오 좋겠다. 어떻게 와 어떤 거 있어요? 어떤 거? 바로 나와라 개굴린자. 어 꼈어? 오 개굴린자 완전 크다. 꼈어요. 오. 다시 소환해봐. 여기 있잖아. 우와 대박 큰데? 이게 혈안이. 와 근데 대박 크다. 얘 크기가 완전 캄투거든요. 캄투? 아 좋겠다 언니. 우와 여러분들 드디어 개굴린자가 100렙을 달성했습니다. 와 여러분들 이게 100렙을 달성해가지고 어? 잠시만 전설 떴다. 잠깐만 야 쌍거지마. 야 잠깐만 전설이면은 여쪽 리버가 여쪽밖에 없거든요? 여쪽에서 저희 시작할 때 전에 막 이렇게 전설 많이 떠요. 여쪽인데? 전설의 포켓몬 어디서 나왔지? 잠깐만 전설의 포켓몬 또 나왔는데? 리버 바이옴이면 이쪽인데? 물에서 나왔다는 건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전설의 포켓몬이 왜 내가 스폰 가자마자 갑자기 나오냐? 아이 잠시만. 자 일단 미션지 하나 버리. 여기 아닌가? 내 쪽 아닌가? 님 쪽이에요? 그쪽 리버라고 적혀있어요? F3 눌러보고 리버라고 적혀있어요? 어디서 와요? F3 누르고 그 아래쪽 네. 보면 바이옴이라고 있죠? BIOME 네. 거기에 리버라고 적혀있어요? 아니요. 와 전설의 포켓몬! 잠깐만 엔라이트! 잠깐만 전설의 포켓몬 엔라이트입니다! 우와 잠시만 가방 저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가자
무마! 자, 섀도우 볼 쓰면 죽을 것 같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가라. 하이퍼볼! 오, 제발, 제발, 제발! 아, 일단 나왔어, 나왔어. 잠깐만, 나왔어, 나왔어. 나라, 콤페볼! 야, 엠라이트가? 우와, 아! 잠시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한 번 더, 엠라이트! 들어와, 제발! 아, 저 튀어나왔어요. 네? 다 튀어나왔는데? 아니, 볼 좀 많아요? 볼 많아요? 네? 볼 많아요? 없어요. 아, 나 볼 좀 줘, 진짜. 진짜. 나 볼 좀 줘. 어? 볼 좀, 제발요. 나 볼 좀 주면 안 돼? 안 돼, 내 거예요. 아, 제가 이상한 스타일 제가... 드릴게요. 남는 거 다 드릴게. 몇 개 있어요? 저 엄청 많아요. 지금 안 써서. 몇 개? 몇 개? 다섯 개는 넘을걸? 없으면 내 이상한 사탕 어차피 보상 또 받으니까 그걸 드릴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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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자자자자 이상한 어떤 사탕 어떤 거 다, 드려? 다 그냥 볼 다 줘요. 10개 있다. 10개 오오오오 여기 아래쪽에 다 났어. 아래쪽에 오케이. 여기 있지. 야, 볼 좀 볼 좀 볼 좀 빨리 볼. 저기야 볼 좀만 더 볼 좀 볼 좀 볼 좀요. 사탕 몇 개 줬어요? 10개 여기요. 오케이 좋아. 여러분들 잡아보기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아유, 아유, 자, 오케이. 이게 볼 끝이죠? 네. 자, 그 잠시, 뒤에 있는데? 아 그래요? 잠시만. 이거 드려. 이것도 있었는데. 잠깐만, 일단 이거. 아 잠시만. 잠시만. 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자, 오케이. 아 뭐야? 잠만 뭐 100렙.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제발 가자. 아픔 나누기! 오케이. 여기서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일단 볼 다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볼 많아서 일단 볼 다 던져볼게요. 오케이. 자, 얘가 때렸죠? 아픔 나누기로 해서 피를 좀씩 깝시다. 자, 하이퍼볼! 자, 제발! 아, 제발! 날 때려줘, 엔나이트야! 자, 제발 들어와라! 제발! 엠라이트 진짜 안 잡힌다. 가라 콤페볼. 자 제발. 아 엠라이트야 때려줘 제발. 부탁이야. 내가 부탁할게. 하이퍼볼. 제발. 어차피 볼은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 볼로. 제발. 가라 하이퍼볼. 두루루루루루. 제발 잡혀야 된다. 오 오케이 때려줬다. 아픔 나누기. 좋아. 가라 하이퍼볼! 두루루루루. 제발. 아 죽었다! 가라 하이퍼볼! 두루루루. 제발. 쓰레기 먹었다. 아 힐볼 쓰라고요? 가라 힐볼! 두루루루. 제발. 아 몬스터볼로 잘 잡힌다고요? 몬스터볼로? 진짜? 설마? 두번 흔들렸어. 2번. 한번 더 해볼까? 자, 두루루루루. 제발 잡혀라. 얍. 아, 와, 얘 진짜 차도녀다. 완전 안 잡힌다. 가라 무마. 일단 무마 한번 살리고. 가라 슈퍼볼. 두루루루. 제발 잡혀야 된다. 아, 제발 안 잡혀. 가라 콤페볼. 아, 죽으면 안 돼. 어? 오케이. 괜찮아. 자 가라 몬스터볼. 와 얘한테 볼 진짜 투자한다. 루기아는 무슨 그렇게 잘 잡혔는데. 아 얘 피를 더 깎아야 되나? 가라 콤페볼. 아 제발. 어? 제발 한 번만 더 깎아봐요. 아 여기서 깎으면 죽을 텐데. 그래요? 깎지 말고. 얘 죽어. 얘가 나를 깎아줘야 돼. 그래야 제가 아픈 암기를 해서. 아 하이퍼볼. 어? 오케이! 엠라이트 잡았다! 보여줘봐요. 엠라이트! 여러분, 드디어 엠라이트를 붙잡았습니다! 꺼내봐요. 오케이. 엠라이트야!
여러분들 일단은 저 상자를 좀 비우고 오겠습니다. 요 상자가 너무 더러워요. 어휴. 고기 좀 주세요, 고기. 고기 고기 일로 와요, 일로. 일단 나 이거 집에다가 좀 창고 좀 놓고 엠라이트. 자, 슥슥. 와, 근데 칼등치기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어휴. 자, 이거 상자에다가 다 넣고 저 빼가지 마세요. 안 빼가요. 자, 와, 기술 머신 장난 아니게 많다. 근데 하나 드릴까요? 네. 오케이. 아니요, 안 줘도 돼요. 아, 그래요? 아, 왜요, 왜요? 고기 드리라면서요? 짠. 아니. 예? 고기 말고. 어? 왜? 고기 달라면서요? 고기 말고 내 행운의 알. 행운의 알이 뭐예요? 행복의 알. 나 내 거밖에 없는데? 뭐.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일로 와요.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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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여기, 여기. 장난 좀 쳐봤어요. 짠. 오케이. 어휴. 와, 여러분, 엠라이트 보러 가죠. 엠라이트. 자, 일단 엠라이트 빨리 보러 갑시다. 와, 나 지금 멀리에요. 오케이, 오케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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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오. 오늘 뭔 날인가 봐. 아, 잠시만. 아, 칠하고 있어. 아, 근데 우리 저번에 우리 그 포켓몬 많이 나왔었잖아요. 저번에도 전설 포켓몬 두 마리 나왔었잖아요. 근데 우리 둘 다 못 잡았잖아. 맞아 맞아. 와, 그게 설마 오늘 편에서 다 갚아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밖에서 보죠. 오케이 오케이. 와, 여러분들 엠라이트 짜란. 우와. 우와. 뭐, 뭐 이리 펄쩍대네 얘. 왜 이리 펄쩍대? 왜 그래 왜 그래? 오, 우와. 대박. 근데 완전 조그맣다. 우와. 예쁘다. 얘가 그 신호지방이었나 어디 지방의 전설인데 그 디아루가 알죠? 펄기아 디아루가. 응. 그쪽에서 세 명의 전설을 유크시, 엠라이트 그리고 또 하나 뭐였지? 아그놈 이렇게 세 마리의 이제 뭐 지식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거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겁니다. 그거라고 하는데. 오, 예뻐. 찌기 귀여워. 오, 특공이 높고 근데 크기가 완전 작다. 아, 크기가 작은 좀 아쉽네. 크기가 작은 원이에요. 와. 와, 좋겠다. 나는 전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와, 근데 진짜 우리 사막지역 다음에 가서 그란돈도 잡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막지역에서 그란돈 잘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윤영진님께서 남겨주신 미션 개굴린자 100렙 만들기 미션 보상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한 사탕 4개와 그리고 행복의 알인데 저 이거 이상한 사탕 4개 드릴게요. 일로 와요. 진짜요? 네, 저한테 이거 양보해 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호호호. 저 완전 착하죠? 아, 깨비님 착하고도 남죠. 그쵸 그쵸. 아유, 아니 아이님 텐션 너무 떨어졌어. 포켓몬 못 잡아서 그런가? 슬퍼서. 나는 아, 괜찮나 우리 막. 얘 레벨업 해가지고 오늘 100렙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00렙 찍을 수 있어요. 오, 100렙 찍어보죠. 저? 찍었어 근데. 아, 벌써? 오. 응. 아까 주신 걸로 얘한테 봤어. 너 100렙 됐어, 친구야. 오, 진짜 100렙 됐어요? 네. 한번 보죠. 100렙 됐는지 한번 서로 배틀해가지고 보죠. 오케이. 오, 진짜 100렙이네? 오, 그러면은 뭐 한 명 남았네. 네? 한 명 남았네, 한 명. 아, 그 놈? 아, 그 놈? 아, 그 쪼래. 아, 그 애기 포켓몬? 아, 애기라니, 뭔 소리야. 애기? 조금이.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수고하셨다. 아유, 우리 팬님 다 찍었다. 그러니까요. 수고하셨다. 근데 아연님 지금 그 뭐라면 잠만 보는요? 잠만 봐도 아까 다 찍었어요. 어, 진짜요? 그, 그럼 미션 보상. 애들 맞다. 미션 아, 받았어요 아까. 그 아, 그래요? 할 때. 오. 일단 남은 걸로. 네. 남은 두 개로 우리 버섯 먹. 어, 잠시만 나 너무 많이 준 것 같은데 오늘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잠시만. 끝났네. 진짜 전 끝났. 전 다 줬어요 이제. 자,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저희가 이제 1시간 44분 진행 중인데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의 돌아온 특급 미션. 미션. 특급 미션. 특급 미션. 우! 우! 오늘 특급 미션 한번 받아볼 예정이에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미션들을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괜찮은 미션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 미션들을 오늘 플레이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미션을 남겨주세요. 우!
자, 조로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초끼미님, 아이님, 모몽님 미션 좋아요 200개 달성하기. 아! 이런거 안돼, 이런거 안돼. 개굴린자 150이 150? 한 150은 못 찍어요. 이게 말렙이 100이라서 크로우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미션 초끼비님 미션 니자몽 60레벨 만들기 이상한 사탕 8개와 기술머신 펀치 엄청 많이 주시는데 이런 너무 많이 주시는 거 말고 초끼비님 미션 니자몽 50레벨 보상 드래곤크루 이윤택님이 남겨주신 미션 오케이 이윤택님 미션 하나 클리어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희가 뽑는 기준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보상이 적고 그리고 어느 정도 클리어하기가 쉬운 거 네, 그런 것들로 뽑고 있어요. 자 일단 리자몽 확실하게 키워뒀어야 되니까 리자몽 일단 이거 할게요. 오케이. 우와. 여러분 아이오님 미션도 남겨주세요. 제 미션만 너무 많이 남겨주시는데 아이오님 미션도 좀 남겨주세요. 아이고 자 봅시다. 걸로. 쉬운 걸로 실전 만들기 무마 55렙 찍기 55렙 간단하겠다. 기아브이티 앙 기아브이티 핀스님께서 남겨주신 미션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자 그러면 이제 아이오님 미션 해보죠. 짠 여러분들 이제 아이오님 미션 남겨주세요. 사요님님 사요님 네네 아유 자 여러분들 이제 아이오님 미션도 남겨주세요. 저희도님 미션 네 이거 어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버섯목 백류 찍기로 오오오 줘봐요 어이구 어떻게 주지? 봐봐요 전 그 뭐지 메모장에 적었다가 나중에 쳐줘요. 저희더님께서 남겨주신 미션 아이언님 미션 백랩 찍기 지금 몇이에요? 지금요? 네 지금 89 89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해봐야죠. 그 잘하면 좀 쉬운 거 없나? 좀 쉬운 걸로 해보죠. 근데 쉬운 거? 아이오님 버섯랩 80 이건 이미 찍었고 이거 어떤 거요? 이거 센지사랑 아이오님 센지사랑님께서 남겨주신 미션 아이오님 버섯모 95레벨 만들기 근데 이거 똑같이 버섯모 레벨 업하기인데? 응 근데 이게 더 쉬우니까 아 그러면 저희도 아이오님 저희도님께서 남겨주신 미션은 땡? 아, 땡 너무해 계속. 완전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이러다 좋아하셨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한데 자 다른 분 미션 보죠. 자 아이오님이 전설의 포켓몬 잡기 오 하이퍼볼 10개 만들기 막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보상도 남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로 할래요. 어떤 거요? 자 보죠 보냈어요. 자 이호영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아이오님 하이퍼볼 10개 만들기 이상한 사탕 5개와 학습장치 1개 오 괜찮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특급 미션 일단 여기서 중단 잠시 받아보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 미션을 클리어한 후에 마지막 한 개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 미션 클리어 한번 해보죠. 저는 지금 현재 이윤택님께서 남겨주신 미션 리자몽 50레벨 찍기랑 그리고 실전 만들기 무마 55레벨 찍기인데 오케이 이 두 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하이퍼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나중에 후에 가서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미션 재밌는 미션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하이퍼볼부터 만드실 거예요? 네 하이퍼볼은 노란 색깔 필요하죠. 하이퍼볼 노란색이랑 검은색 조합법 알려드려요? 네 일로 와요. 아 제가 갈게요. 자 일단은 그거 구워요. 굽고 네. 검은 귤털이 굽고 자 이거 돌 챙겨주시고 여기다가 아이고 자 이렇게 검은 귤털이 넣어주시고 자 여기다가 검은 귤털이 많다. 자 이거를 여기 작업대 클릭해봐요. 작업대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1번이랑 3번에 검은 귤털이 넣고 이제 2번에 우리 노란색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검은색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쵸 오케이. 검은색 여기 있어요? 검은색 여기 있는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누군가. 아 여기 널려 있어요. 근데 뭐 왜요? 20개만 있어도 다 되잖아. 10개만 되잖아. 그럼 그 10개 나중에 나 줄 거죠? 아 그건 아닌가? 아 그건 아닌가? 아 미안해요. 이렇게 뭐? 아 생각해 본다고요? 줄게요. 아 뭐 이상한 사탕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드릴게요. 좋아. 자 그러면 일단 리자몽 레벨을 좀 업해야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학습 장치를 얘한테 껴놓고 어?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고스트 타워가 진짜 장난 아닌 게 좋다. 이렇게 하고 짠. 어휴 어 비켜봐 비켜봐 짠. 아 뭐야 어? 저 아 아 잠시만 얘 불타입 기술 안 통하는구나. 윙어택! 오케이 윙어택으로 때려야겠구만. 램프라는 윙어택으로 때려야겠구만. 어 리자몽 50레벨 찍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어 근데 부금이 너무 쓸쓸한 부금이 나왔어. 어 일단 부금 좀 바꾸자. 짠! 망치가 필요하잖아. 망치? 그 다이아 망치 제가 넣어놨을걸요? 아니면 오목님이 가져갔을 텐데. 아 저 깨비님 집 왔어요. 아 저기요? 저기요 저 제 집은 왜 가셨나요? 진짜 가셨어요? 가져갈 것도 없네. 아 저기요? 네? 남의 집 가가지고 털어가시면서 하는 말이 아 가져갈 것도 없네라고요? 아니 무슨 도둑이 막 어? 뭐 물품 가리면서 이렇게 요즘 봤나? 좀 어이없네. 가져갈 것도 없네. 어, 좀 어이없네. 이거 1번으로 놔야겠다. 오케이. 얘네가 자꾸 시비를 걸기 때문에 아 뭐야 아니 뭐야 자, 아니 뭐야? 자, 가라 리자몽. 오케이. 윙어택. 자, 오 리자몽 죽는다. 자, 윙어택. 오케이. 아 근데 우리가 진짜 몇 판 만에 벌써 레벨을 엄청 많이 했네요. 와, 벌써 100레벨이라니 말도 안 돼. 와 좋아. 좋아 좋아. 오유. 윙어택. 오케이. 근데 샹델라나 얘네 램프라 죽일 수 있는 게 윙어택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아깝다. 자, 포케힐. 와 엠라이트 드디어 전설의 포켓몬 두 마리 나왔다니. 오늘 진짜 하이라이트다. 라이브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대박인데. 너 와 저 이렇게 해서 아마도 이거 라이브를 해서 이렇게 전설도 많이 주는 이유 중 하나고 내가 봤을 때는 라이브랑 그리고 막 이렇게 생방송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막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 안 그래요? 선물이네. 선물 맞아 선물. 우와 좋아 좋아. 오케이 윙어탱 레벨업 좋아 좋아. 짠. 자 가라 리자몽. 오케이 좋아. 슥슥슥 저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스눈물 좀 버리고 자 여기에 있는 우리 램프라 좀 잡죠. 아 뭐야 너희들끼리 싸우니? 아, 좀 비켜봐. 자 가라 윙어택. 오케이. 자 저쪽도 빠 램프라 정도는 쉽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행복에 아껴놨으니까 더 레벨업 빠르겠죠 여러분들. 좋아. 자 저쪽으로 좀 가봅시다. 어유 여기에 숨어 있네. 어유 샹델라야 숨어 있지 말고 들어가. 어유 자 오케이 잡고 오 레벨업 좋아. 그럼 윙어택 좋아. 어유 뭐야 오 애들 줄줄이 나오네. 회전 초밥인가? 오케이 줄줄이 회전 초밥 줄줄. 어유 자 윙어택 좋아. 오 레벨업 자 슥 윙어택 좋아. 윙어택 오케이 좋아. 안 돼! 오케이! 됐다. 자, 슥! 포케힐! 자, 잡고, 오케이. 자, 윙어택! 자, 슥! 자, 한 번 더! 윙어택! 야, 어, 뭐야! 야, 아픔 나누기 썼다! 아, 잠시만. 저 제피 훔쳐가셨거든요, 샹델라님. 어, 독 걸렸어. 우리는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보스 잡네. 뚠뚠 보스 나왔는데. 네? 아 설마 막 잡겠어? 네? 하이퍼볼 주는데요 설마? 아 19, 8, 7, 6, 아니, 하이퍼, 5, 아니, 4, 지금 해머로 때리고 있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러면 천천히 세줄게요. 19, 8, 7, 6, 뻥이지롱. 아무것도 없어요. 아 미안 미안해. 아 어 살았다. 살았지롱. 하이퍼볼 안 줄 거야. 아 진짜죠? 줄게요. 아유 뭐 나 뭐 그렇게 많이 줬는데 설마 안 주겠어? 아유 설마. 어 뭐야? 아 설마 화났어요? 아니요 화 안 나는 걸요. 아 왜요? 화 안 나는 걸요. 아 알겠어요. 자 일단 치료 좀 하고. 어이, 됐다. 왜요 또? 아니에요. 아 왜요? 그럴 수 있죠. 어 뭐야? 엠라이트가 왜 나오냐? 아 잠시만. 자 가라 리자몽.
리자봉 오케이. 자 윙어택 좋아 좋아 좋아. 자 저쪽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 좀 나갔다 와야지. 아 렉걸려. 잠시만요. 자 오케이. 와 만들었습니다. 자 저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만들었어요? 하이퍼볼? 네. 아 좋겠구만. 오케이 윙어택 좋아. 한 번 더. 그냥 가져갈게요. 윙어택. 오케이 한 번 더. 윙어택 좋아 좋아 좋아. 자 일단 지한 개 이상성 다섯 개. 이상성 다 다섯 개? 아이고. 자 아이고. 자 쓱. 아 뭐야? 아 엠라이트 뭐야? 왜 갑자기 엠라이트가 튀어나오냐? 자 가라 리자몽. 자 윙어택 좋아. 자 한 번 더. 루카레오한테 기술을 먼저 아 그 기압 구슬 배우라고요? 아 기압 구슬 맞네. 기압 구슬 안 쓰고 있었네. 자 여기 들어가 고스트. 아이고 아 저 왜요 왜요?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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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안 줘. 아 왜 왜? 됐어요. 아 도망치기 했는데. 진짜요? 예. 갑니다. 와 떨어졌어. 미션 캐셔야 되잖아요. 완전 좋죠? 완전 저 착하죠? 아 너무 아. 어 뭐야? 어요. 야 너 왜 죽어? 아 왜 왜 죽어 왜 죽어? 됐다. 왜 왜 왜? 잡았어요. 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프리미어 볼? 네. 빅 루트? 루트? 아,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검은 띠. 아, 그래요? 검은 띠? 저 검은 띠 줄래요? 왜요? 저 가지면 안 돼요? 왜요? 뭔데요? 검은 띠가 뭐 하는 건데요? 그냥 포켓몬 도구. 진짜? 어. 포켓몬 도구지 그럼 뭐예요? 좋은 거 같아. 아, 좋은 거 같다고요? 아이, 알았어요. 생각해보고 줄게요.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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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검은 게 아깝다. 내가 준 건데 어떻게 보면. 아유, 에휴. 예, 그래서 지금 아니야. 보스 카운트 몇이에요? 저 지금 네 마리요. 네 마리? 오, 이제 여섯 마리만 죽이면 되겠다. 여기서 여섯 마리만 죽이면 되겠다. 그렇죠. 아,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보소. 자연스럽게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시네요. 아니에요. 아, 뭐 보스 확인하시나 봐요? 아유. 맞아. 아유,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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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봐. 아, 저기요. 버섯모 때문에 가리잖아요. 이게 버섯모가 이쁜 거 어떡합니까? 아유, 뭐, 버섯모가 이쁘다고요? 네, 이뻐요. 전혀 아닌데. 전혀 아닌데. 윙어택. 오케이. 잡고 자, 뭐야 이거. 비켜봐요, 비켜봐. 자, 이 녀석도 아이고. 자, 쓱. 자, 이 녀석도 좀 잡아줄게요. 플레임 버스터! 오케이. 뭐야? 저주인가, 이게? 여러분, 이거 저주죠? 이거 뭔가 저주 스킬인 것 같은데? 어이? 여러분들, 이거 저주 스킬인 것 같은데, 어때요? 저주를 배울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라나?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안녕히 주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주를 배울까? 애매하구만. 저주를 배울까? 무마도 레벨업을 해줘야 되는데. 아 길동무라고? 아 길동무네. 아 저주가 아니었구나. 아 길동무는 배워야지. 길동 그 화려한 전적을 가진 그 길동무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 내가 또 생각난다. 서와 생존기에서 이제 길동무로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크, 맞아. 버리라고요? 길동무 아픔 나누기랑 바꾸죠 여러분들. 어차피 길동무가 아픔 나누기랑 뭐 솔직히 이거 쓸데없어서 아픔 나누기를 버리고 여러분들 길동무 배우겠습니다. 이 길동무 완전 트레이너 네 다섯 마리 죽였어요. 아 진짜요? 오 잠시만. 그렇다는 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죽였다는 거네. 왠지 조용하더라. 갑자기 순간 조용해져가지고 뭐지 이러고 있었네. 아, 난 또 내 대사 치는 거 조용히 해주려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유 방영한 건데 원래 조용해야 되는데. 아
옆에 있더라고요. 아, 옆에 있어서 그냥 슬쩍 하고 봤는데, 아유, 톡 치니까 죽어버렸어? 톡 치니까 두 마리가 훅 지나가갖고. 아이고. 네, 두 마리가 죽어서 세 마리째 이겼어요. 네. 보스 포켓몬은 성공이 안 할 텐데. 네? 보스 포켓몬은 걔네가 성공을 안 할 텐데. 아유, 날 너무 좋아하네. 예? 날 너무 좋아해서. 누가요? 어쩌더니. 아, 그런 거 없어요? 어? 여러분들, 취업파동 배웠습니다. 어? 여러분들, 취업파동 배웠는데요? 취업파동은 저희가 2인 경기 때 좋기 때문에 취업파동 배우도록 할게요. 페인트를 버릴까요? 아니면은 퀵어택을 버릴까요? 퀵어택. 퀵어택? 에이, 버릴까, 버릴까인데? 버려요. 아, 퀵어택 버리라고요? 3대 공격하는 거? 네. 뭐, 왜지? 아이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버리기 싫어지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라나? 취업파동인데, 여러분들 이거 버리라고요? 퀵어택 버리는 게 나은데, 여러분들 취업파동을 왜 버리라는 거예요? 1번 페인트를 버리라고요? 안 좋다고요? 퀵어택을 버리라고? 퀵어택을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여러분들 얘기를 잘 들어봐요. 취업파동이 이제 상대를 치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더블 어택, 이제 더블 대결에서는요, 이제 자신 플레이어, 자신의 포켓몬을 또 공격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포켓몬이 같은 팀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취업파동을 같은 팀한테 공격하면은 치유를 해주는 아주 치료소 같은 그런 능력입니다. 메르시죠, 메르시. 루시우 막 이런 애들. 아, 한순간에 오버워치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키메트라. 시메트랑 힐 안 해주거든요. 방어막 해주거든요, 그래도. 페인트 버리라고요? 페인트, 리자몽, 리자몽 50. 아, 맞네? 리자몽 50레벨 찍기, 이상한 사탕 3개 받아, 드래곤 크로. 오케이. 이현택님이 남겨주신 미션, 클리어! 오케이. 페인트를 버리라고요? 페인트, 알겠습니다. 페인트 버릴게요. 짠. 다들 페인트 버리라니까 페인트 버려야지. 오케이. 아유, 램프라였구나. 자, 오케이. 윙어택! 자, 좋아, 좋아. 짠! 윙어택! 좋아. 자, 그러면은 이제 무마를 5레벨만 더 키우면 되는데 저희가 이상한 사탕을 얻었거든요. 이제 이윤택님이 남겨주신 미션이 이상한 사탕 3개와 드래곤 크루예요. 그래서 드래곤 크루 받아가 보도록 할게요. 나 근데 진짜 이상한 사탕 이거 말고 그 뭐지? 아니 뭐야, 내 앞에서 죽었네. 이거 그 뭐지? 기술 머신 장사해도 될 것 같은데? 저 사탕 하나만 주면 돼요? 예? 제가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이퍼볼 10개 드릴게. 아, 10개는 너무하지. 아이, 저도 어차피 우리 둘이 이제 곧 있으면 또 대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드리긴 애매하죠. 아유, 자, 페이백! 오케이, 좋아. 자, 뭐야, 고스트. 자, 이 녀석도 좀 잡아보죠. 페이백!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자, 오케이, 페이백! 좋아, 좋아, 좋아. 짠짠짠짠짠짠짠. 어휴, 필요 없는 것도 다 버려야지. 자, 슥. 아, 이거 언제 생기나. 보스 보고 있는데 언제쯤 생기나. 어휴. 아, 왜 그러실까? 아, 왜요, 왜요? 아이고. 아, 왜? 저? 아유님. 네? 보스 포켓몬 한 번만 넘겨줘. 아유, 내가 템은 드릴게. 아, 템은 준다? 진짜죠? 응. 솔직히 템만 주면 나는 보스 잡아도 상관없어. 템 드릴 테니까 제발 저 미션만 깨게 해줘.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뭐. 보이면은 뭐 그렇게 하죠. 자. 응. 아직까지 보스 안 나왔네요. 아유님 살짝 쫄리시죠? 제가 위에 올라갈 때마다. 네. 많이 쫄리신 것 같은데. 저. 많이 쫄리죠. 엄청 조용해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엄청. 갑자기 위에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아유. 아유. 아니에요, 제가 설마. 아유, 그런 것 같아서. 저를 못 믿는 것 같아서. 어! 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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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버스 뭐 95레벨. 진짜요? 네. 오! 벌써? 예. 보상은 이상한 사탕 3개. 와, 부럽구만. 저 일단 잡고. 저, 여러분들 이거 무마 52렙 찍고 바로 이상한 사탕으로 그냥 특급 미션 클리어 해버리죠. 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섀도우볼! 자, 한 번 더.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죽음의 노래. 아, 이거 멸망의 노래 써버렸네. 자, 가라, 섀도우볼!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자, 슥. 자,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서 잡아보죠. 뭐야, 이거 누구 싸움 걸린 건가? 아니네.
자, 쉐더볼! 오케이. 레벨업. 아, 무마가 레벨업 한 게 아니구나. 자, 쉐더볼! 오케이! 무마 레벨업. 자, 이제 이상한 사탕 3개를 줘서 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워잼이라는 스킬 얻었는데? 이게 뭐지? 파워잼이라는 스킬 얻었는데? 여러분, 이거 좋나요? 이거 파워잼 좋나요? 어? 이거 좋은 건가? 파워잼 바꾸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좋을까? 잼, 네, 파워잼? 파워잼이라는데? 여러분, 이거 바꿀까요? 이게 마지막 기술이라고요? 아, 진짜요? 오, 그렇구만. 파워잼, 그럼 어떤 걸로 바꾸는 게 좋을까? 페이백을 버릴까요? 섀도우볼을 버릴까요? 섀도우볼 버리는 게 나을라나? 페이백은 사실상, 뭔가 좀 아까우니까? 페이백은 보복이라서 얘 맞으면은 엥! 이러면서 때리는 게 좋으니까. 파워잼을 좋다고요? 핵쓰레기? 사기 스킬? 뭐야, 뭐가 맞는 거야? 야, 이게 포켓몬 이게 하다 보면요 한 번씩 물타기가 돼가지고 좋다 안 좋다가 구분이 안 가. 좋다 안 좋다. 겁나 좋음. 뭐야? 뭐가 좋은 거예요? 길동물을 버리라고? 길동물을 버리는 건 좀 아깝고. 쉐이볼은 쉐도볼은 놔두라고요. 그럼 뭐가 좋을라나? 1번 멸망의 노래? 그래, 멸망의 노래는 사실상 3턴 동안 버텨야 된다는 건데 3턴 동안 어떻게 버텨? 무우마가 버티긴 너무 힘든 일이야. 그쵸, 여러분들? 무우마가 그렇게 막 체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지금 아픔 나누기라는 스킬도 없기 때문에 상대 피를 흡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멸망의 노래를 버릴게요. 네, 멸망의 노래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멸망의 노래를 버릴게요. 아이고. 오케이, 저 멸망의 노래 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저 무마 키우기, 우리 실전 뭐 만들기, 뭐 부하, 아, 뭐 저기 왜 12것이죠? 아니 이거 이러지 포켓몬인 줄 알고. 뭐지? 저기 제 포켓몬을 왜 그러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아의 디포상 받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님은 미션 다 클리어 했어요? 특급 미션? 네, 테크미션 다 했는데 보스 작게는 못했어요. 오, 그렇구만. 그냥 기아메티는 일회용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건 좀 아껴두도록 할게요. 오케이, 뭐야. 잠깐만. 오케이. 자, 일단 하고. 자, 일단 게임을 좀 풀게요. 그리고 일단은 좀 먹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일회용 맞죠? 일회용인가, 기아메티? 여러분들 기아메티 일회용이죠? 여러분들 기아메티 일회용이죠? 아닌가? 기아메티 일회용 아닌가? 자, 일단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무마를 무마직으로 좀 바꿔볼까요?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아연님 일로 오세요. 네. 자, 티피티피. 자, 네. 그러면 아, 왜 죽는 거야, 또? 아, 일회용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야, 어둠의 돌, 일단 냅두고. 자, 일로 오세요, 아연님. 짠! 어디 있어요? 여기요. 자,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급 미션을 전부 다 클리어했습니다. 이윤택님, 핀스님, 샌즈사랑님, 이영호님 전부 미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마지막 특급 미션을 받아볼 차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특급 미션은 저희가 한 개씩만 받아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재밌는 미션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보상들은 안 받아요. 일단 이런 거 안 받아요. 일단 촉개비 아니면 아요 닉네임 안 적은 사람들은 안 받고 있고요. 그리고 보상이 낮을 경우도, 아, 보상이 너무 클 경우도 안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미션이 너무 어려울 경우에 안 받고 있습니다. 촉개비님 행복의 열 없어졌어요. 나 그러게? 나 행복의 열 사라졌다. 제보 감사합니다. 자, 아이고. 자, 행복의 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M라이트 60레벨 찍기.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제 이름을 남겨주시거나 아유님 이름을 꼭 남겨주셔야 돼요. 미션 남겨주실 때는 닉네임 그리고 미션 보상 이렇게 남겨주셔야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자, 초깨비님 미션 루카리오 55레벨 만들기, 이상한 사탕 3개, M라이트 70레벨 찍기, 이상한 사탕 5개와 하이퍼볼 3개, 아유님 미션 버섯모 500렘 만들기. 뭘? 좋은데? 좋다고요? 네. 아유님 목소리 변조 풀기. 그게 뭐야? 뭔 소리야?
초깨비님 루기아 80레벨 만들기. 어, 기계화로는 뭐예요? 어, 초깨비님 미션 루기아 75렙 찍기. 검은띠와 이산사탕 3개. 참고로 검은띠는 격투 타입의 위술이. 아, 기르. 아, 그래요? 어, 저 그럼 검은띠 주세요. 저, 아, 검은띠 주면 내가 좋은 거 줄게. 뭘 주나? 어, 그건 사탕 줘요. 없어. 나 진짜 사탕이 없어 근데. 왜요? 와, 엄청 많이 올라온다.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오, 오유, 아이언님 미션 둘 다 미션은 여러분들 안 받아요. 아, 여러분들께서 댓글로도 막 둘 다의 미션, 뭐 모두의 미션 이렇게 남겨주시는데 그런 거는 다 안 받고 있어요. 막 자기 거 안 뽑아준다고 이렇게 막 어, 그러시는데 너무 보상이 크거나 이런 것도 다 제외되니까 여러분들 그거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아이오 기모띵 하 기모띵 히치고. 엥? 뭐지? 어, 아이언님 미션 초깨비님이랑 더블 배틀하기. 초깨비님 미션 무마 70렙 만들기. 무마 무마직으로 만들기. 이상한 사탕 10개. 어, 우리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어, 무마 70레벨 찍기. 그리고 아이언님 미션도 엄청 많이 올라온다. 루기아 100렙 찍기. 너무 크다. 너무 어렵다. 너무 크다. 너무 어렵다. 기계화로는 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볼 만들 때 쓴다고요? 기계화로가? 그냥 화로도 쓸 수 있지 않나? 볼 만들 때? 그냥 화로도 쓸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어.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거예요? 자, 짜잔. 짜란. 자, 아이오님이 선택하신 미션. 우리, 어, 경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경환김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아이오님 무마 10마리 죽이기. 보상 이상한 사탕 10개라고 하네요. 아, 4개? 이상한 사탕 4개라고 하네요. 오, 이상한 사탕 완전 많이 얻으시려고 이렇게 작정하시는구만. 아유, 저 버섯 뭐 키우려고. 아, 그래요? 나도 이상한 사탕 얻는 걸로 해야지 그러면. 어, 엄청 많이 오는데. 와, 저가 그러면은, 어, 일단은 뭐가 좋을까? 어, 엄청 많이 올라오네. 어, 루카리고 55렙 만들기. 어, 아, 기계화로는 망치진 않아도 된다고요? 어, 그래요? 어, 잠시만, 살짝 땡기는데? 어, 아, 왜요? 고기 있어요? 고기? 여기요? 배고파. 자, 헤헤, 야구기. 어, 보자. 기계화로 모르진 않아도 돼요. 어, 그래요? 그러면은, 빌리버드? 빌리버드는 뭐예요? 빌리버드는 내가 아는 그 빌린가?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큰일 날 소리야. 고스트 잡아서 패턴 만들기. 어? 히자로님께서 남겨주신 미션 괜찮다. 근데 저거 미션 보상 이런 식으로 잘 안 남겨주셔서 좀 네, 패스하도록 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그 뭐지? 미션 보상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아까 위쪽에 검은 띠 있었는데. 무마링 만들고 60레벨 찍기. 어, 오, 괜찮다. 자, 저는 백멍이TV님께서 남겨주신 깨비님 미션 우리 무마직 만들고 60레벨 찍기. 보상은 이상한 사탕 10개라고 하는데 이거 이상한 사탕 저희 방송 좀 많이 안 보셨나봐요. 이거 이상한 사탕은 저희가 이제 총 모든 보상을 5개씩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사탕 3개와 검은띠 1개 그리고 칼춤 기술머신 1개 이렇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경환님과 백몽이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도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 한 번씩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특급 미션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면 미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다음 회차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회차 전에 미션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미션 클리어 한번 해보죠. 어, 뭐야? 네? 엄마? 저기요. 제가 검은 띠 안 네. 주실까봐 제가 검은 띠를 얻으려고 일부러 미션 한번. 자, 합시다. 아니, 좋은 건데 왜 이리 기분이 나쁘지? 어, 어, 그렇네. 좀, 어, 왜 그랬을까, 나한테? 어,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경환님과 백멍이님의 미션 마지막으로 클리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고스트월에 또 가보도록 할까요? 자, 또요? 일단은 무마지를 일단 님 무마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오케이. 일단 무마를 무마직으로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자. 오, 자 갑시다. 오, 왜 이리 다 뭔가 부금들이 괜찮은 게 없냐? 좀 파이팅 넘치는 거 없나?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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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자 간다 간다 간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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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오케이 무엄마지 그렇지 나? 오. 와. 오, 마 한 마리. 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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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와봐요 와봐요. 응? 와봐요 와봐요. 우와. 오. 대박 이쁘다. 허허 같이 생겼다. 내 내 여친이야 이제부터 너. 아유. 근데 얘 남자네. 잠시만 성별이 남자네.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너가 싫었겠구나. 미안하다. 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무어마직을 와 만들었습니다. 근데 무어마직 완전 이쁘다 이렇지. 왜 이리 이쁘냐 무어마직. 와 좋겠다. 부럽자. 좋겠다. 자 일단 빨리 레벨업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상한 사탕 나중에 좀 빌려주실 수 있나? 아유 저거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아유 뭐야 이분이 정말. 아, 좀 주실 수도 있죠. 이상한 사탕 4개만 아니 3개만 빌려줄 수 있나? 나중에 먼저 얻으시면. 나중에? 아 왜냐면은 아이고 뭐야 죽었다. 왜냐면은 제가 보상 미션 보상이 이상한 사탕 3개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드릴게요. 아연님. 네? 이상한 사탕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지금 그냥 저 공짜로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19876543210 때? 깨요. 아연님 생명이 좀 많이 위험했어요. 일로 와봐요. 아연님 일로 와봐요. 자, 어휴 도망치지도 못하네. 잠시만. 자, 어? 잡아요. 아연님 주세요. 네. 아연님 미션이 하나가 더 날아갈 뻔했어. 자 페이백 오케이. 자 잡고. 아 내가 좀 잡았으면 레벨업이었는데. 아 아깝구만. 페이백 저 보상 주세요. 그리고 그거 보상 네. 주신다면서요. 그거 뭐 나왔어요? 저 지금 렉 걸렸어요. 아 왠지 아. 왠지 하이 뭐 그럴 수 있죠. 예. 아 근데 잠시만 렉이 엄청 심한데요. 아 저기요 떡떡. 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오. 그거 잘못했으면은 그거 그 날아갈 보스도 날아갈 수 있어요 님 껐으면은. 자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빠르게 레벨업 좀 해보죠. 자 파워잼 오케이. 오 파워잼 대박인데? 뭐지? 그냥 좋아 보이는 건가? 오 파워잼 좋은 거 같은데 여러분들? 자 파워잼 오케이. 자 이쪽도 다 바닥에 떨어진 거 드세요. 어디 어디 아유 그거 제가 봤을 때는 떨어뜨린 거 있죠 보스로 얻는 거. 네 그거 그냥 자기 자신밖에 못 얻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얻었어요? 몰라요. 학습 이거 머신이랑 학습 장치? 아니 기술 머신이랑 네. 그냥 약초 두 개. 약초 두 개? 기술 머신 뭔데요? 이름 불러줘요. 영어? 영어. 영어? 저 주세요 그러면. 나요. 아이고 한번 보죠. 제가 보고 판단할게요. 자 파워잼 오케이 좋아. 아이 뭐야? 아이 뭐야? 아이 뭐야? 아 비켜봐 비켜봐. 아유 아유. 오 파워잼 오케이. 아 왜 얘네 왜 자꾸 왜 이리 시비 거냐. 쉐도우볼 오케이. 아하 왜 이리 애들 많이 나오는 거 좋은데 왜 이리 애들 안 나오냐. 어 잠깐만 행복의 악기 해야겠다. 자 행복의 악기 할게요 여러분들. 짠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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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쓱 이제 저쪽 아래쪽에서 내려가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애들도 좀 잡아보도록 하죠. 자 쓱 오케이. 자 파워잼 오케이 좋아 좋아. 어 근데 곧 레벨업 하겠다 진짜. 자, 좋아 좋아 이런 애들 다 잡고 무음아 보이면 드릴까요? 네네. 아 여기 아래쪽에 무음아 완전 많아요. 여기 아래쪽에 무음아가 있네. 위쪽에는 무음아가 없고 아래쪽에 무음아가 많아요. 어? 왜요 왜요? 내 앞에서 무음아 한 마리가 죽었어. 아 진짜요? 뭔 일이야 이거. 아 그래요? 내가 죽였나 설마? 아이고 저 저쪽도 근데 이거 무슨 기술이지? 디펜스 클 에? 뭐 예, 여러분들 이런 기술 머신 얻었는데 이거 기술 머신 효과 아시는 분들 좀 아래 그 뭐지 채팅이나 그런 걸로 좀 알려주세요. 자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자 저 위쪽으로 가보죠. 짠 오 자 페이백 오케이. 어이 상대가 은근 세네. 페이백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자 일단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얘들아. 아 왜 왜요? 어 또 싸우시나 그 둘이서. 내가 자. 너네들을 죽여야 된단 말이야. 자 오케이 쉐도우볼 좋아 좋아 좋아. 어? 한 마리는 다 됐어요. 어 됐어요? 지금 다 잡았어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야 아래쪽에 무음아 있는 것 같은데.
야, 맨 아래쪽에 무마 있을걸요? 잠깐만요. 어떤 애가 저한테 덤벼요. 아, 그래요? 어, 됐다, 됐다. 그 아래쪽에, 네. 아래쪽에 무마 많을 거예요. 자, 오케이! 잡고. 자, 이 녀석도 잡아주죠. 오케이! 좋아, 좋아. 지금 이제 58레벨이니까 곧 레벨업 하겠네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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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위쪽으로 좀 올라가주죠. 뭐야, 이거, 고스트? 보스 잡으셨나봐요? 네? 아니요, 아직이요. 아, 그래요? 보스 잡으시는 것 같은데? 네. 포켓몬 교체하는 게 보이는데. 어, 만약에 맞으면 어떡해요? 저 지금 너무 아파요. 보스 잡으시네요? 보스 아파요. 아이템 주세요. 아시겠죠? 아, 진짜. 너무 아픈데, 지금. 아, 지금 제가 죽을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아래에서 대기할게요. 아이고. 저기요. 아, 왜요? 아, 아, 왜요? 어, 왜 이래? 제가 봐드리고 있는 거 알아요, 지금? 물타입이 없으니까 그냥 죽지. 보상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잡을게요. 아니야. 보상 주실 거예요? 줄게. 아닌 것 같은데. 줄게. 제발. 아, 아니신 것 같은데. 한 대만. 아, 아니신 것 같은데. 아, 잡았다! 아, 죽였어요? 드디어 이거. 저 보상 주세요. 여기. 어디? 안 보여. 아유. 아이고, 날아진다! 이거 뭐야? 뭐 이상한 보상인데 다른 거 없어요? 그거밖에 한번 이거 제가 드릴게요. 아니 그 필요 없어. 네트볼 필요 없어. 그냥 님 가져요. 아유, 뭐 저런 쓰레기 치면서 아유, 엄청 당당하게 가지세요 이러네. 아유, 뭐 볼은 사실상 뭐 누구나 얻는 거 아닌가요? 아유, 근데 나중에 후에 가서 전설 때문에 저게 볼, 저 볼 잡냐 이러고. 자, 섀도우볼 오케이. 아, 그러면 미션 클리어하셨나요? 지금 몇 개 남았어요, 보스? 저 지금 3마리. 아, 3마리. 자, 그러면 금세 또 몇 마리를 또 잡으셨나 봐요. 어, 그렇구만. 아유. 근데 이상한 사탕 주실 거예요? 저기요? 네. 이상한 사탕 주신다면서요, 저한테. 어, 설마 내 빼겠어? 설마. 우리의 우정이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인연이 그렇게 끝난다면 저는 정말 슬퍼가지고 엉엉엉 울 것 같아요. 여기 무엄마 있는데? 저 그에 주세요. 걔 죽이면 일로와요. 아래 내려와요. 길을 잃었다. 딴딴 따란딴. 어디로 가야 할까. 자, 여기 잡아요. 저 이제 그러면 이산소탄 얻으셨으니까 저 주세요. 이산소탄 주세요. 자, 주세요. 이상한 사탕 4개였죠? 얻는 거? 3개였는데요? 4개였는데요? 제가 미션 적어놨는데요? 제가 적어놨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빨리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런 말 하면 되는데. 아유, 자, 경험치 좀 있으니까 얘 좀만 잡아야겠다, 그냥. 아유, 이상한 사탕은 아껴두고 다른 애한테 써야지. 뭐지, 계획된 거. 아, 좋아라. 아유, 여러분들 저 완전 머리 계획적이지 않나요? 아, 완전 계획적. 오케이, 60레벨. 오, 크로스 컴뱃? 우와, 크로스 컴뱃 배웠는데 여러분 이거 뭘로 버릴까요? 퀵어택 버릴게요. 일단 퀵어택을 버리고 어쨌든 저희 칼등치기를 우리 그 뭐지 이제 그 루카리오한테 배울 예정이라서 칼등치기를 루카리오로 주죠. 짠. 보스 몇 마리 잡으셨어요? 저요? 7마리라고요. 아, 7마리요? 내가 보스를 또 발견했는데. 어디? 뻥이야. 뻥이야. 진짜 너무 진짜. 아이고. 일단 뭐 전에 미션 이렇게 해서 클리어하였습니다. 아유. 아유. 아연님. 야, 이거 무슨 보스가 두 마리나 떴냐 근데? 어, 대박. 한 마리 제가 가져가세요. 안 돼요. 알았어.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두 마리 다 가져가. 미션 깨야 되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 대신 보상 줘요. 진짜 저 빨간색 보상이 진짜 좋은 거 많이 뜨거든요. 알겠어요. 제가 보상 봅니다. 알았어요. 어? 나 이거 줘. 나 이거 줘. 나 이거 줘. 나 이거 진짜 줘라. 나 이거 다 줘라. 제발 제발. 잠깐만요. 저 애들이 저를 공격해요. 잠깐만. 나 이거 주면 안 돼요 진짜? 나 이거 보상 너무 좋은 건데? 이거 저 이거 주세요. 보상. 네. 아, 편지지 말고 편지지 쓰레기고. 물주얼이요. 어 물주얼이랑. 어. 우와! 아유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와 여러분들. 우와. 아유님 방금 준 게 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 다 이쁜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알기로는 이거 학습 장치 전체한테 다 주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헐. 저 일단 그거 주세요. 그것도. 네, 네. 자연스럽게 빼돌리 생각하지 마시고. 자 빨리 주세요. 아유. 뭐랑 이거. 예. 아유 필요 없는 거. 자 일단 이거. 나 이제 두 마리만 잡. 두 마리? 아니, 일곱 마리에서 두 마리 잡았으니까.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오 뭐야? 우와! 아이님 대박 터졌습니다. 아니야 너가 이상한 그만 안 쓰면 되지. 아이님 네? 아이님이 주신 기술 머신이 어떤 기술 머신인지 알아요? 네 어떠? 스컬베이스가 내가 알기로는 그 루카리오가 쓰면 완전 대박인 스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와 여러분 저는 오늘 2등 할 것 같네요. 거기다가 와일드볼트! 이거 와일드볼트가 전기기술인데 이건 괜찮은 스킬 아닌가요? 저 그럼 그거 주시면 저 전기 포켓몬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거 저 쓰고 지면 안 돼요? 그냥? 뭐라고요? 저 그거 한 번만 쓰면 안 돼요? 아 와일드볼트? 응. 아 그래 뭐 아연님이 뭐 잡았으니까 그래도 하나 정도는 주는 것도 괜찮겠죠? 자 일로와요. 짠 와일드볼트. 오 좋아 좋아. 자 일단 EXP 올 이거 여러분 이거 EXP 올이 제가 아는 그거 맞나요? 아닌가? 설마 이거 EXP 올이라는 게 여러분들 제가 아는 EXP 올이면은 이제 아닌가? 아 이거 설마 EXP 올이라는 게 설마 만렙 찍어준다는 건가? 설마 여러분 이거 만렙 찍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 이거 살짝 고민되네 이거. 잠만. 어. 자 일단 잡고 일단 아연님이 보스 마지막 하나 잡는 것까지 한번 봐주죠. 네, 보스가 나올라나? 자 어, 보스 어디쯤에 있을라나? 이거 근데 뭐야 진짜? 가지고 있으면 적용이 된다고요? 아 진짜요? 자 한번 해보자. 자. 자 이거 한 마리만 잡아볼게요. 쭉 내려와서 자 잡고 램프라 잡고 자 루기아 올라가고 루카리 올라가고 리자몽 올라가고 아닌데? 여러분 아닌데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효과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지?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으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이거 지금 봤을 때 우클릭하면은 EXP 만렙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만렙 찍는 것 같은데? 잠시만 진짜 만렙 찍는 것 같은데 엠나이트한테 써볼까요? 아 근데 엠나이트 만약에 막상 썼는데 진짜 만렙 되면 어떡하지? 아 진짜 막상 만렙 되면 애매한데 그러면 잠시만 실전 포켓몬들을 한번 보자. 실전 포켓몬들 포켓몬 한번 꺼내보자. 자 마기라스를 좀 꺼내서 한번 해볼까요? 마기라스 루카리오한테 해볼까? 엠라이트한테 해볼까요 여러분들? 루카리오? 설마 뭐야? 또 EXP All Night Now On 왜? 아 학습장치를 전원한테 아 이해했어 이거 어떤 건지 이해했어. 말렙 찍어주는 게 아니고 학습장치 효과를 이제 꺼낸 포켓몬한테 우클릭을 하면은 그 학습장치 효과가 무조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하고 이제 스위치 온하고 끄듯이 이렇게 아닌데 뭐야 이거 잠시만 이거 뭐지 아 온오프
아, 5원을 켜두면은 이제 전원에게 학습 장치가 들어가는 거구나.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오케이. 자, 이 온 한 상태에서 한번 그러면 사냥 한번 해보죠. 아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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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왜 이리 죽어가요? 아니요. 무마 레벨 루카리오 리자몽에. 아, 그렇네. 이거 나오 온 하면은 전원이네. 학습 장치 다 드려야겠다. 뿌려야겠다. 학습 장치 다음에 체입합니다. 초끼리 상점 오픈. 와, 여러분들 학습 장치가 필요 없어졌어. 우와. 보스 트레이너 한 마리가 안 나오네요. 한 마리가 안 나와요? 와, 근데 진짜 사기템이다. 대박. 와, 다음에 차에 오목님 들어오시면 이거 사가세요. 학습 장치 비싸게 팔 거예요. 오, 한 마리 나왔다. 저기요. 나네. 아, 빨리 와. 10, 9. 왜 안 나가? 아, 진짜! 아, 진짜! 가져가요. 자, 과연. 자. 아유, 오케이. 오! 자, 오, 무마지? 오. 자, 과연. 아하! 죽었네. 와, 리자몽 95렙? 엄마,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챔피언 뺏기겠는데? 됐다. 자, 아이템. 아이템 줘요. 그거밖에 없다고요? 하나, 어디 갔지? 솔직히, 아, 여기 있다.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자, 이건 뭐지? 일단, 이거 버리고. 오! 벌레의 저항? 별론 것 같은데. 일단 먹어주죠. 아야, 일단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전함 미션 클리어했네요. 와. 네네. 야. 자, 그러면 그 누구셨지? 미션 주신 분이 네. 누구셨죠, 아연님? 미션 주신 분이. 네. 경원님. 경원. 경원 아니네. 그 콕. 아, 코카콜라 아, 아니다. 신진호님께서 남겨주신. 코카콜라님. 아, 코카콜라님이라고요? 네. 아, 맞네. 코카콜라님께서 남겨주신 미션. 우리 이상한 사탕 5개와 기술머신 풀묶기 보상 받아가세요. 풀묶기. 벌레의 저항 좋다고요? 아, 그래요? 벌레의 저항이 좋다고요? 오, 그렇구만. 나중에 벌레의 저항 효과 봐야겠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 저 템 정리 좀 하죠. 왜요? 이상한 사탕 몇 개였죠? 5개. 일단 이거 넣어놔야지. 상점에다 넣어놓고 필요 없으니까 일단 필요 없는 거 좀 넣어놓자. 자, 파워볼 내놓고 이상한 사탕 다섯 개요. 사탕 어디 있는 거죠? 사탕이요? 그 이상한 사탕 치면 나오는데요? 근데 나 생각해보니까 나 보상 안 받지 않았나? 보상 받았나? 나 보상은 안 받은 것 같은데. 아, 칼춤. 아, 나 보상은 안 받았다. 우리 그 백멍이님께서 남겨주신 미션, 우리 무우마 무우마지 만들고 60레벨 찍기. 지금 현재 이거 이상한 사탕 3개와 검은 띠 이거 안 받았는데 이상한 사탕만 받은 것 같거든요? 아닌가? 아니다, 이상한 사탕 안 받았다. 그냥 보상 자체를 안 받았네. 이상한 사탕 3개와 검은 띠와 그리고 칼춤 기술 머신. 자,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휴, 칼춤. 짠. 오케이. 자, 슥. 아싸, 칼춤. 그러면은 루카리오한테 칼춤을 배울까요? 근데 본러쉬를 나중에 루카리오가 얻는 게 낫지 않을까요? 럭키펀치 끼우면은, 아, 럭키한테 럭키펀치를 끼우면 급소화질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아, 진짜요? 세트네, 완전. 그러면 일단 얘한테 불꽃주얼을 껴주고. 아, 근데 리자몽 레벨이 너무 낮는데.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점검 또 해봐야겠죠? 자, 이번엔 100레벨이 두 마리나 나와가지고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선. 이길 수 있으려나 내가. 엠라이트 빼고 이 조합 그대로 가자. 여러분들 이 조합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합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띠는 자, 루카리오한테 껴주고. 아, 근데 나 진짜 학습 장치가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보자. 물 조합을 껴줄게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오케이, 그냥 이대로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좋아, 좋아. 일단 치료 한번 하시고. 자,
자, 그러면 아연님 일로 오세요. 자, 우리 이제 중간 네. 평가 시간입니다. 아, 챔피언의 자리는 과연 누가 가질 것인지.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힐을 한번 하고. 자, 저는 지금 현재 평균 레벨, 최하 레벨이 62레벨입니다. 최하 레벨 몇이에요? 74요. 아, 이거 지겠는데. 부활초 사용 가능하고요. 기력의 덩어리 사용 가능하고요. 회복 아이템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 돼요? 어떤 거? 회복 아이템. 네, 회복 아이템 사용 가능합니다. 네, 해요. 갑시다. 3, 2, 1, 고, 슛! 슛! 오케이. 어, 뭐야? 뭐야, 저희.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자, 제가 할게요.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아, 멋지게 던졌는데. 자, 던져야 돼. 아이고야. 오케이. 자, 루기아 vs 마이농입니다. 마이농. 에어로 블래스터! 오, 잠시만. 어? 잠시만, 큰일 났다. 헐. 이게 마이농이 전기 타입이라서 사실상 자 가라 마기나스 오케이 가라 지젠 어스케이크 오 가라 리자모 아 리자모 오케이 자 맞고 페이백 아 뭐야 왜 이리 못 돌려주냐 잠깐 큰일났다 가라 개굴린자 자 개굴린자 하이드로 펌프 네. 또 잠만보 그럴 줄 알았다 이제 잠만보가 나올 예상은 어느 정도 했다고. 그래도 저에게는 기력의 덩어리와 학습장 아 학습장치네 부활초가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가라 나이트 슬래시 오케이 개굴린자 죽었죠? 자, 그럼 저도 부활초 쓰겠지 아주. 부활초 있어요? 아니요. 부활초 쓰자. 아 나 저번에 부활초 산다 했다. 아 잠시만 큰일났다. 어? 잠 무음 아직 한 번이 죽었어 잠시만 큰일났다. 잠시만 여러분들 여기서 잠시만요 오케이 좋아 일단 한번 바꾸자 고고 자 갑니다 네 죽어라 하이드로 펌프 자 어 뭐야 빛 나왔어 오 회복 아이템 워터 스리건 오케이 자 네 번 맞았습니다 슬 두 번 맞았어 자 제발 워터 스리검! 오케이 아이고 오케이! 어 뭐야 못 죽었나? 못 죽였어요? 설마 아니구나 죽였어요 아 잠시만 큰일났네 해모함! 아 왜 하필 피전투냐 이러면은 오케이 자 가라 해모함! 아! 아니 쟤는 뭘 몇 번을 살아? 다시 한번 살아난다! 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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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진짜 쟤는 무슨? 자 마이농입니다 마이농 마이농 아 상당히 마이농 넌 할 수 있어. 아 마기나스 일단 죽자. 어 뭐야 살았네? 잠시만. 자 가라 지젠! 제발 아 아깝다 아. 자 가라 무호마직! 파워잼! 잠시만 큰일났다 잠시만 부활초는 한번 가라 개굴린자! 오케이 일단 개굴린자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자 나이트 슬래시! 어 뭐야 오 버섯모? 아 뜬금없는 버섯모가 나왔어 와 잠깐만 에어로 블라스터 오케이 어이. 좋아 근데 마이노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고 죽어라 어 오케이 모래바람으로 죽였습니다 하이드로 펌프 나 루카리오 잠시만 이럴 줄 알았죠? 가라 무마지 아니 부활초를 몇 개나 힘든 거야 지금 얘 부활초 안 썼어요? 쟤는 아 길동무를 길동무가 성공이 안 통해서 길동무 효과가 안 먹혔어
라고 할 줄 알았다면 오산의 경기도 오산입니다. 아니 그 그만 개 좀 제발 나 불사이 두 마리밖에 없다고 죽어라. 아, 이제 본 실력을 보여주시죠. 안돼 마폭씨. 경기도 오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 개굴린자는 무적입니다. 개굴린자 무적.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거예요. 어떤 거요? 화이트도 이제 쓸 수 있는 숫자 해놓죠. 아 그러자고요? 왜요? 네, 너무 막 왜요? 애가 네. 무슨 저승 같다가 죽은 자의 소생만 100개 가지고 있고 유일한 카드 덱으로. 애가 저승 갔다가 갑자기 돌아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 챔피언 자리 2연속 지켜냈습니다. 우! 괜찮아요. 난 2등이니까. 그래도 3연속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근데 대박이었던 건요, 저희가 그래도 하나 더 뭔가 방법이 있었었던 것 같은데 개굴린자 말고 내가 뭔가 방법을 더 꼼수로 하나 생각해냈거든요. 그래서 네. 나중에 후에 가서 그 방법을 써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활초 지금 사면 안 되죠? 아 부활초 없어요. 저 이제 부활초 다 썼어요. 오늘 경기로 다 썼어. 아 왜 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3-9회차 우리 스코어 점수 지금 현재 1등 초깨비, 2등 아이오, 3등 오모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션 남겨주실 때는 멤버링 네임 그리고 미션 보사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더블 배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린 3-10회차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 빠빠이.